태양의 계절 하성란 재개발 인가가 떨어지고 수개월이나 텅 비어있던 소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웬 노인의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단신을 그는 몇 번 갔던 지하 노래방의 카운터 앞에 선 채 들었다. 작은 액자만 한 소형 텔레비전은 카운터 앞 벽의 모서리 선반 위에 달랑 얹혀 있었다. 남자치고도 키가 좀 큰 편인 그도 눈을 치켜떠야 하는 높이였다. 그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술이라도 깰 겸 노래방의 음료수 냉장고에서 꺼낸 캔을 두어 모금에 나눠 마시던 참이었다. 별 생각 없이 꺼내든 음료수는 어린 시절 그가 즐겨 마시던 오렌지 알갱이가 톡톡 터지던 주스였고 그는 새삼스럽다는 듯 캔을 들여다보면서 기억 속의 음료수 이름이 거기에 적혀있는 것을 확인했다. 노래방은 좀 깊다 싶은 지하 1층에 있었고 화장실은 계단을 올라가 밖으로 나가는 출입문 앞에서 다시 꺾어 한 계단 올라가는 1층과 2층의 층계참에 있었다. 취중에 노래방과 화장실을 오가는 일도 아주 성가셔 웬만하면 잘 오지 않으려는 곳이었다. 장마권에 접어들면서 사흘에 한 번꼴로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빗물에 한 번 잠기기라도 한 것처럼 눅눅한 노래방은 눈을 쏘는 강한 암모니아 냄새가 배어 있었다. 지방 캠퍼스이고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긴 했지만 학생 수가 많았다. 한때 논과 밭이었던 곳에 원룸들이 속속 들어서고 음식점과 호프집, 노래방 같은 유흥가가 짧게 형성되었다. 학교에서 가깝다는 것을 빼면 이 근방에서도 시설이 제일 열악한 곳이었다. 좀 더 나은 노래방을 찾자면 찾지 못할 것도 없었을 것이다. 굳이 다른 데를 놔두고 왜 학생들이 이 노래방으로 우르르 몰려온 건지 그는 진작부터 좀 못마땅하던 차였다. 도무지 생각이라고는 안 하고 사는 게 요즘 젊은이들이었다. 단지 조금 더 걷는 게 귀찮았겠지. 학생들은 굳이 2차를 끝내고 집으로 가려 일어서는 그를 교수님 없이는 안 된다며 부득부득 이곳까지 끌고 와놓고는 예의상 한 곳 권했을 뿐 줄곧 자기들끼리 마이크를 잡고 놓지 않았다. 이미 서울행 막차는 놓친 뒤였고 첫차 시간까지 몇 시간 이렇게 때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못 내기는 척 앉아 있었지만 그는 그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아니, 지난 한 학기 동안 그들과 마음이 맞았던 때라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어둡고 냄새나는 비좁은 룸 안에서 조카뻘 되는 학생들이 불러대는 랩 일색의 노래를 듣는 일은 고역이었다. 가사조차 알아듣기 힘들었거니와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되는 후렴구와 음정의 단순함이 거슬렸다. 그런데도 문제는 그 노래들을 다 이해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박수를 쳐줘야 한다는 거였다. 나이가 들었어도 감각마저 떨어진다는 티를 내서는 안 되었다. 학생들은 벼랑간 생각난 듯 이구동성으로 교수님, 교수님을 외쳤고 그는 마지못해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김광석의 서른 즈음회를 불렀다. 간주가 흘러나오자 전곡에서 춘 춤으로 흥이 남아있던 아이들이 조금 흔들다가 하나 둘 자리에 앉았고 잠시 뒤에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자막에 뜬 가사를 따라 그는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이것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도 이제 서른 되고 마흔 된다. 시간만큼은 공평하다 이거다. 1절이 채 끝나기도 전에 힐끗 둘러보니 학생들은 자신에게는 별 관심을 쏟지 않은 채 노래 선곡집을 열심히 들추고 있거나 귀에 대고 무슨 말인가를 속닥거리며 웃어대고 있었다. 그냥 터미널에 앉아 첫 차를 기다리는 것이 나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 눈치를 보던 그가 외투를 집어들고 한 팔을 꿰었을 때 한 여학생이 교수님, 도망치시면 안 돼요! 라며 그의 가방을 움켜잡는 시늉을 했다. 그는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지만은 않아 입던 외투마저 벗어두고 잠깐 쉴래? 라고 말하며 룸을 빠져나왔다. 소형 텔레비전은
저 혼자 켜진 채 웅웅거리고 있었다. 성인 두 명이 겨우 나란히 걸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폭이 될까? 비좁은 복도를 사이에 둔 채 번호표가 달린 룸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종강을 빨리 한 학과들이 덜어 있었고 기숙사에서 짐을 챙겨 귀향해버린 학생들 때문에 그 시간 룸에 든 손님이라야 겨우 두 서너 팀이 고작인 듯했다. 카운터에 홀로 서본 사람만이 안다. 그곳에 흐르는 묘한 고독을. 카운터라는 곳은 묘한 공간이었다. 룸에서 쏟아져 나오는 소음들이 그곳에서 한데 집합했다. 이곳의 선체로도 룸의 동정을 다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단지 룸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을 뿐인데 그곳은 차원을 달리한 공간처럼 룸과는 전혀 다른 고독이 밀려오는 곳이었다. 노래방에서 노래방이 아닌 유일한 공간이 있다면 바로 카운터였다. 각기 다른 박자와 가사, 목소리들이 웃음소리와 섞여 고스란히 카운터에서 울리는 통에 텔레비전의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다. 텔레비전은 단지 창 하나 없는 지하에서 작은 창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캔 음료를 마시느라 목을 뒤로 젖히지 않았더라면 텔레비전 화면을 올려다볼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그 단신은 금방 흘러가고 말았을 것이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뉴스 내용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인이라는 단어와 뜻밖의 죽음이라는 설정 때문이었다. 몇 번 와서 안면을 튼 주인 내외는 보이지 않고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깡마른 여자애가 노래방용 새우깡을 집어먹으면서 건성으로 카운터를 보고 있었다. 그 소음 속에서도 말소리가 들리는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는 입안에 찌꺼기처럼 들러붙은 오렌지 알갱이를 혀로 훑으면서 개슴츠레 감기는 눈에 힘을 주고 뉴스를 보았다. 사망자가 입고 있던 옷으로 추측하건대 노인이 사망한 지 최소 반년은 지난 듯 보인다고 했다. 재개발 인가가 떨어지고도 채 이사를 나가지 않은 주민 중 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겨울 추위를 피하려 잠시 빈 아파트로 숨어들었던 노숙자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모양이었다. 재개발 용역 인부가 시신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쇠망치를 휘두르던 인부는 기겁했을 것이다. 신분을 증명할 만한 것은 찾지 못했고 단지 입고 있던 외투 주머니 속에서 소설책 한 권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곁에서 발견된 것이 신문이 아니라 소설책인 것만 다르다 뿐 일본의 파자마 산의 사건과 흡사했다. 재개발을 하려 건물을 헐기 시작했을 때 파자마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백골을 발견했다는 그 이야기. 그 산의 옆에 있던 신문은 자그만치 20년 전의 신문이었다. 그 사내가 죽어 백골이 진토될 때까지 아무도 그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이 없었고 찾아오는 이 하나 없었다. 그에게는 이혼한 전처가 있었다. 그로부터 돌연 연락이 끊겼는데도 전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조차 확인해보려 하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그는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고 20년이나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 사이 노후된 건물은 다른 주민들의 합의에 따라 재개발에 착수했을 것이다. 사내는 그 뒤로 도쿄의 파자마 사내로 불렸다. 아파트라는 공간과 재개발이라는 상황, 고립과 무관심이라는 현실의 상징성 등등 이 사건은 일본의 그 사례와 비슷했다. 가정이 해체되고 독거 노인들 수가 부쩍 늘어나면서 이젠 이런 유의 기사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될 것이다. 그 노인이 마지막까지 읽고 있던 소설책 한 권은 대체 누구의 어떤 소설이었을까? 분명한 건 자신의 책은 아닐 거라는 거였다. 그의 책은 초판도 팔리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다. 소설책을 읽는 노인이라니 좀 뜻밖이었다. 뉴스에서는 그 책의 제목까지는 밝히지 않고 있었다. 그 책이 어떤 책이었을까 궁금증이 드는 건 단순히 직업적인 호기심 때문이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바로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학기 초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호랑이를 타고 나간 귀부인 이야기보다 훨씬 나았다. 이것이 바로 문학의 힘이 아닐까. 그러다 문득 바로 그 모습이 훗날 자신의 이야기가 될 줄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가족을 떠나 강의를 나가는 또 다른 대학 근처의 작은 원룸에 몇 년째 살고 있었다. 별 변화가 없다면 아마도 그 노인의 나이가 될 때까지 혼자 살고 있겠지. 가끔 안부를 물으러 전화를 하는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을 테니 전화를 걸어올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그 노인처럼 호주머니 속에 소설책 따위는 넣어두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 사이 뉴스는 벌써 다른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오렌지 알갱이를 빼내느라 이 사이에 혀를 대고 찝!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신경에 거슬렸는지 그가 그곳에 선지 처음으로 여자애가 고개를 돌리고 그를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10대 소녀의 눈빛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무심한 눈동자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여자애는 껌을 씹듯 말했다. 화장실은 위요. 여자애는 그가 학생들 틈에 묻혀 노래방 안으로 들어서던 것도 화장실에 두어 번 들락거린 것도 본 적이 없었던 모양이었다. 요즘 들어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눈에도 자신의 두 발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 아닐까? 두 발이 보이지 않으면 자꾸 넘어질 텐데 말이다. 이거 피라도 흘려야 알아보려나? 그는 기분이 언짢았다. 소설에선 투명인간이 흘린 핏자국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쫓는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손에 들린 캔을 여자애에게 불쑥 내밀었고 30분이라고 대꾸했다. 여자애는 심드렁하게 되받았다. 1시간에 14,000원, 30분에 8,000원요. 그가 바지 뒷주머니에서 엉덩이 선을 따라 둥글게 말린 반지갑을 꺼내드는데 여자애가 다시 물었다. 그래도 30분 드려요? 여자애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원거리 작동 기계 버튼을 조작하면서 30분 값에 음료수 값을 더한 9,000원을 불렀다. 그리고는 왼쪽 끝 8번 룸이요? 라고 말했다. 여자애는 직접 안내해 주지도 않고 카운터에서 목만 길게 뺀 채 뒤에서 그를 조종만 했다. 아저씨, 쭉 들어가요. 8번 룸을 찾아 들어가면서 슬쩍 그는 그가 빠져나왔던 대형 룸 안의 동정을 살폈다. 문 가운데 난 작은 유리창 안으로 사이키델릭 불빛과 넉대의 모니터 불빛으로 간신히 사물들은 분간이 갔다. 학생들의 모습은 얼룩덜룩한 실루엣처럼 지저분했다. 학생들은 요즘 유행하는 가수들의 노래를 합창하면서 똑같이 춤을 추고 있었다. 한 학기의 마지막 시간, 합평회가 끝난 뒤에 갖는 뒤풀이 자리였다. 한사코 집에 간다는 걸 붙든다고 반가워한 것이 잘못이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가방과 외투가 룸에 있었다. 룸은 마치 1인실이기라도 하듯 특히나 비좁았다. 2인용 천 소파와 작은 탁자가 바듯하게 놓여 있었다. 습기에 노래 선곡집의 비닐 커버들이 끈끈했고 서로부터 잘 떨어지지 않았다. 누군가 맥주를 흘렸는지 리놀륨 바닥도 끈적거렸다. 그는 선곡집의 가편부터 천천히 넘겼다. 누군가의 노래가 끝나면 아직 끝나지 않은 방의 노래가 선명하게 다가왔다. 방의 노래들이 우연히 같은 시간에 멈추는 일도 있었다. 아주 짧은 침묵이 찾아왔다. 그것이 바로 노래방의 공허라고 생각하던 그는 혼자 피식 웃었다. 참 뻔찔나게도 노래방에 들락거렸다.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면서 언제부턴가 노래방이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자신이 마셨던 캔 음료의 이름이 자신이 알던 그 이름이 아니라 그와 아주 흡사하지만 조금 다른 이를테면 짜가라는 것을 알아챘다. 색색처럼 보였지만 싹싹이었다. 이것도 노래방의 또 다른 문화였다. 비알콜 맥주에 붙인 진짜 맥주와 흡사한 이름들. 새우깡까지도 유사 제품이 많았다.
그는 한참 선곡집을 들여다본 뒤에 리모컨의 숫자판을 꼭꼭 누르고 스타트 버튼을 눌렀다. 미니 사이즈의 사이키델릭이 돌고 곧이어 전주곡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는 노래를 따라 부르지는 않았다. 재개발 아파트 안에서 발견되었다던 얼굴을 알지 못할 노인이 떠올랐다. 노인의 외투에 들어있었다던 소설책 생각도 했다. 아버지의 외투 주머니에도 늘 문고판 소설책이 들어있곤 했다. 고속버스 안에서의 무료함을 달래준다고 했다. 아버지는 소설책의 빈 여백에 글도 끼적거렸다. 나는 멜랑꼴리아다. 아버지. 그는 실로 오랜만에 아버지를 생각했다. 너무도 쓰지 않았던 그 단어의 기표와 기의가 하나가 될 때까지 그는 소리내어 몇 번이나 아버지를 되뇌어 보았다. 그가 유독 그 뉴스에 관심을 보인 것은 소설가적 관심 때문만이 아니었다. 언젠가부터 그는 노인이라는 단어에 유독 민감하게 굴었다. 이제는 노인이 되었을 아버지 때문이었다. 길을 가다가도 그는 아버지 또래의 노인을 만나게 되면 오래 지켜보았다. 아버지를 보지 않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횟수를 따져보았다. 거의 20년이 다 되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섰던 그때 아버지는 노인이 아니었다. 20년. 도쿄 파자마 사내의 주검이 방치된 시간과 비슷했다. 저 혼자 돌아가는 사이키델릭이 탁자 위에 얹혀진 그의 손등 위로 색조각 그림자들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가 벌써 돌아가셨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대학 입학과 군 생활, 졸업과 결혼 등 중요한 시기에 아버지는 없었다. 아버지도 파자마 사내처럼 쓸쓸히 죽어갔을까? 아버지는 쓸쓸했을까? 아버지는 쓸쓸했어도 아버지란 단어는 쓸쓸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어디선가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은 채 누워있을지도 몰랐다. 20년 동안 아무에게도 안부를 묻지 않았던 도쿄의 파자마 사내처럼 그는 북받치는 감정에 몸을 부르르 떨었고 끈끈한 탁자 위에 머리를 묻었다. 일순 노래방 전체가 고요해졌다. 불과 3-4초의 그 짧은 공허 속에서 그는 물었다.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옛 집은 소위 집장사로 불리던 사람들이 지어 한 번에 분양한 집이었다. 그 골목엔 대문 문고리까지 엇비슷한 단층 양옥이 두 줄 나란히 서 있었다. 그 골목 아버지들의 나이 또한 엇비슷했다. 아침이면 아버지들은 일제히 대문을 나와 네모난 도시락을 겨드랑이에 끼고 출근했다. 대부분 걸어 3-40분 거리에 있던 야금 회사나 재분 회사의 공원들이었다. 그리고 저녁 어스름 무렵이면 양은 빈 도시락 속의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를 울리며 아버지들은 귀가했다. 철이 들 때까지도 그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골목의 다른 아버지들과는 다른 직종이라는 것만 알았다. 옷장 속엔 계절별로 양복이 몇 벌이나 걸려 있었다. 양복에 맞춰 넥타이도 여러 개였다. 골목의 다른 아버지들만 아니었다면 그는 아버지가 되면 다들 양복을 입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그 골목에서 유일하게 대학식이나 나온 남자였다. 구김없는 양복 차림에 늘 서류 가방을 들었다. 그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와 여동생은 몰랐다. 출장이 잦은 걸로 보아 어쩌면 세일즈맨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도 스무 살을 훨씬 넘기고서였다. 아버지는 단정했다. 집에 있을 때조차도 다른 집의 아버지들처럼 옷을 벗은 채 우통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편안한 속옷 차림으로 마루를 돌아다니지도 않았다. 늘 셔츠를 입었고 겨울이면 그 위에 조끼를 덧입었다. 앞머리가 내려오지 않도록 포마드를 발라 뒤로 넘겼다. 좁은 마루엔 비로드 천을 씌운 소파가 있었다. 아버지는 커피를 즐겨 마셨고 소파에 앉아 책이나 잡지를 읽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잡지의 표지 인물로 미국의 정치학자인 헨리 키신저가 실리기도 했다. 고속버스 안에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생긴 책 읽는 습관은 집에서도 드러났다. 아버지는 마치 고속버스 안인 것처럼 집에서도 늘 책을 붙들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아버지가 그는 여행자처럼 낯설었다. 아버지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이면 어머니는 아이들이 소란을 떨지 않도록 조심시켰다. 아버지 주무신다. 조용. 두발 자율화가 이루어지고 난 그 이듬해 교복 자율화가 이루어졌다. 검은색 교복에 검은색 신발, 검은색 가방으로 채워져 매일 장례식 분위기를 풍겼던 학교 앞 풍경은 하루아침에 울긋불긋한 유원지로 변했다. 급작스러운 자율은 약간의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미처 등교 복장을 마련하지 못해 교복 차림으로 학교에 온 아이들도 있었고 평상복 차림에 검정 신발, 검정 가방을 메고 온 아이들도 있었다. 교복만 입고 학교에 다니다 막상 사복을 입고 학교에 오게 되면서 부모들의 걱정도 덩달아 늘어났다. 그 골목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교복 자율화를 기회로 삼은 의류업계에서는 발빠르게 브랜드 의류를 론칭했고 브랜드 신발들도 시류에 맞춰 판촉을 강화했다. 똑같은 교복을 입고 다니던 때에는 가난한 집 아이건 부유한 집 아이건 차림새가 크게 다를 것 없었지만 교복을 벗어버리자 집안의 경제력 차이가 그대로 드러났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패션 감각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차라리 교복을 입던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아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 역시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였다. 아이들이 모두 그의 신발만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새학기 들어 시장에서 산 운동화는 그의 가장 큰 콤플렉스로 자리 잡았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절대 사소하지 않게 여겨지는 시절이 바로 사춘기다. 운동화 문제로 혼자서 고민하기를 한 달째, 오늘은 기필코 집에 가서 때를 써보리라 다짐했다. 가로로 세 줄이 들어간 흰색 가죽 테니스화를 반드시 사고 말리라. 결전의 의지와 함께 대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이때만 해도 그는 알지 못했다. 그날 이후 집안은 급격한 쇠락을 거듭해 앞으로 브랜드 운동화 따위는 꿈도 꾸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결국 그가 시장표 신발로 학창시절을 마감하게 되리라는 것을. 바뀐 집안의 공기를 그는 대번에 알아챘다. 평상시의 고요와는 달랐다. 지금 이 시간이면 어머니는 한창 저녁 준비를 하느라 분주할 시간이었다. 부엌에는 손질하다만 음식 재료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끓어넘친 찌개 때문에 골로의 불이 꺼지면서 양은 냄비 밑바닥에 온통 그을음 투성이었다. 그는 한참 뒤에야 앞집에 사는 또래의 여자애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출장길에서 돌아오던 아버지가 골목 입구에서 검은 승용차로 납치되어 어디론가로 사라졌다고 했다. 그가 정말이냐고 묻기도 전에 대문으로 어머니가 들어섰다. 그 장면을 목격한 이웃 주민의 전갈에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른 채 파출소까지 달려갔다 오는 참이었다. 아버지의 행방을 파출소에서 알 리가 없었다. 파출소 순경의 정보력으로는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어머니는 그 장면을 목격한 아주머니를 다그쳤다. 우리 집 이가 맞아? 분명해? 아주머니는 오금을 박듯 야무지게 대답했다. 이 동네에서 그렇게 양복을 빼입는 사람이 이 집 아저씨 말고 누가 있어? 아버지의 행방에 대한 수소문은 밤늦도록 이어졌다. 어머니가 접촉할 수 있는 한도 내의 최고위직 공무원은 동네 동장이었다. 그마저도 통장을 앞세우고서야 가능했다. 그날이 그날 같은 골목이었다. 느닷없는 사건이 못내 궁금한 골목 사람들이 동장 내 대문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고 몇몇은 아예 대문 안으로 들어와 마당 안에 자리를 잡았다. 평소 뻐기는 듯한 표정을 하고 다니던 동장은 난감한 얼굴을 했다. 그의 정보력은 파출소 순경보다 나을 게 없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어머니는 9시가 되기 무섭게 아버지의 회사에 전화를 넣었다.
전화통화가 길어졌다.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던 어머니의 팔이 부르르 떨렸다. 어머니는 무너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십수년 동안 다니고 있다고 믿었던 회사에서 돌아온 답은 직원 중에 그런 이름의 사람이 없다는 거였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회사, 한꺼번에 두 가지를 잃은 어머니는 넋이 빠진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경찰서에 찾아가 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친척 중에는 어디 하나 연을 댈 만한 사람도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사이 동네에는 갖가지 소문들이 나돌았다.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했다. 사채를 쓰다 갚지 못해 해결사들에게 끌려갔다는 설, 딴살림을 차렸다가 그쪽 여자의 식구들에게 들켜 혼쭐이 나고 있을 거라는 설, 자작극이라는 설 등 이웃사촌이라고 했던 동네 사람들은 어느새 누구보다도 더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다 은밀히 나돌게 된 소문이 바로 간첩설이었다. 여기서도 사람들의 주장은 일치하지 않았다. 간첩 행위가 발각되어 안기부에 끌려간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간첩 활동에 회의를 느낀 아버지가 자수할 것을 두려워한 북측에서 아버지를 납치해 제거한 것이라는 설도 있었다. 양측은 팽팽히 맞섰고 이 사건으로 이웃 간의 주먹다짐까지 하는 일도 벌어졌다. 어느 날 동생이 돌아와 어머니에게 대뜸 물었다. 엄마, 우리 아빠가 간첩이야?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니고 있다던 직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안 뒤부터 어머니는 아버지가 고정간첩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듯했다. 동네 아저씨들은 모여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던 아버지가 아저씨들과 어울릴 일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들의 입에서 새록새록 새로운 모습의 아버지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고 보니 그게 바로 그것이 간첩의 공작 활동이었던가 보다고 한 아저씨가 말을 꺼냈다. 새벽 두세 시경쯤 잠이 와나 잠깐 마당에 나와섰는데 건너편 장독대 위에 시커먼 그림자가 보이더라고 했다. 거기 누구슈? 혹시나 도둑인가 싶어 오금을 못 쓰겠더라고. 잠시 뒤에 우물쭈물 목소리가 건너왔다고 했다. 나야, 이 사람아. 그 시간 잠도 자지 않은 채 왜 아버지가 장독대에 올라가 있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했다. 한 아저씨는 한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2.6 사건까지 회고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 골목으로 나왔는데 먼저 골목에 나와 뒷짐을 지고 서 있던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이제 세상도 좀 바뀌겠구만. 이제 세상도 바뀌겠구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바로 북의 공작이 아니고 뭐겠느냐고 했다. 자칫 자신도 포섭당했을 수도 있었겠다면서 한 아저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렇게 간첩이라는 말이 공포를 안겨주던 때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동네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 일을 이야기하곤 했다.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은 진실이 아니었다. 그 뒤로 간첩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의 입에 아버지 이름이 먼저 거론되곤 했다. 한번 붙여진 간첩이라는 딱지는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의심이 아버지를 떠나게 한 건 아니었다. 간첩이라니. 그 시절에 자라난 어린아이치고 간첩 신고를 하고 포상금을 받는 꿈을 꾸지 않은 아이가 몇이나 될까. 포상금이 자그만치 3천만 원이었다. 집 한 채를 사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다. 삐라를 주어 학교에 가져다 주고 학용품을 받은 아이, 파출소에 가져다 줘서 표창을 받은 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농담처럼 바로 집 앞에 간첩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흙이 묻은 신발을 신고 버스를 타는 사람이 있나 유심히 바라보기도 했다. 거리에 붙은 간첩 신고 포스터를 볼 때마다 어린 그도 가끔 간첩을 잡는 상상을 하곤 했다. 후안이 두렵지는 않았다.
포스터엔 신고자의 신원에 대해 철저히 비밀에 붙이겠다는 말도 씌어 있었다. 안타까워했던 건 바로 앞집에 사는 간첩을 알아보지 못한 동네 사람들이었다. 간첩은 단파 라디오를 가지고 다닌다는데 아버지가 평생 몸에 걸친 기계 뭉치라곤 낡은 손목시계가 전부였다. 그나마 전자식이 아니라 태엽을 감아줘야 하는 아날로그 시계였다.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라고 해보았자 흑백 텔레비전 한 대에 금성사에서 나온 커다란 카세트 테이프 겸용 라디오가 전부였다. 이 라디오로 간첩 활동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나마 라디오는 항상 거실에 놓여 있었다. 간첩들이 사용한다던 조그마한 라디오와 다르기는 했다. 그해 봄이 끝날 무렵 골목 안으로 아버지가 들어섰다. 마치 출장 갔다 오는 것처럼 양복 차림에 여전히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이상했다. 동네 아저씨들은 거의 다 직장에 나가 있었고 아주머니 몇이 아버지를 보고 수군거렸다. 아버지의 모습은 초췌했다.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넥타이는 매지 않고 있었다. 결국 해프닝으로 끝난 그해 봄의 사건은 가족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생각보다 길어진 조사가 끝나고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정말 아버지는 돌아온 것일까?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한 번도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마루 소파에 앉아 책을 읽지도 않았다.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외출하지도 않았다. 우리를 안 치고 이야기를 들려주지도 않았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는 함구했다. 아버지는 그 뒤로 3년 뒤 여느 날처럼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때까지 죄인처럼 지냈다. 그때 다친 것은 조사 과정에서 다친 아버지의 무릎이 아니라 자존심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그 일에 연루되면서 어머니와 그는 아버지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하나 둘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그의 가족이 알고 있던 아버지가 아니었다. 십수년 동안 그가 알고 있던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다. 이름 하나만은 진짜였다. 종종 아버지가 떠벌리곤 했던 학창시절도 물론 거짓이었다. 밝혀진 바대로라면 아버지는 한 번도 그 대학 근처에 얼씬한 적도 없었다. 정기적으로 다녀오던 출장도 다 거짓이었다. 어머니는 자신이 그렇게 철저히 속아 넘어갔다는 것에 대해 울분을 터뜨렸다.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욕을 퍼부었지만 아버지는 아무 변명도 늘어놓지 않았다. 그 겨울 판잣집으로 올라가던 언덕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만났다. 아버지는 그때도 책을 한 묶음이나 들고 있었다. 그 동네엔 지방에서 올라온 고학생들이 많았고 어머니는 당연히 아버지도 대학생일 거라고 믿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거짓말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것일 수도 있었다. 지금에서야 그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대학생이냐는 어머니의 물음에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는 대답 없음을 긍정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어떻게 십수년간이나 가족을 까맣게 속일 수 있는지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품었던 의심을 풀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아버지가 난파 간첩일 거라고 믿고 있었다. 낱낱이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난파 간첩이나 고정 간첩이라는 오명보다도 나을 것이 없기도 했다. 아버지는 한낱 사기꾼에 불과했다. 집으로 들어와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버지가 그에게 쪽지 한 장을 내민 건 그해 가을이 다 지날 무렵이었다. 그 사건 이후로 아버지와 오랜만에 단둘이 마주 앉았다. 아버지가 낯설었다. 아버지가 건넨 쪽지에는 신정동 132-4번지라고 씌어 있었다. 신정동은 그가 살고 있는 동네의 이름이었지만 번지수는 엉뚱했다. 그곳은 동네 이름만 똑같다 할 뿐 전혀 다른 도시에 있는 동네 이름이었다. 남쪽으로 버스로 5시간이나 떨어진 곳이었다.
그는 수업이 없는 일요일 쪽지와 계약서 하나를 들고 무작정 남쪽 도시로 내려갔다. 그 번지수의 집은 양옥주택의 반지하를 개조해 만든 가게방이었다. 아버지가 느닷없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줄곧 문이 닫혀 있었던 모양이었다. 아버지가 건네준 열쇠로 문을 열었다. 이미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역력했다. 비닐장판 위에는 커다란 구두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부엌에는 골로 하나와 양은 냄비, 수저 한 벌이 달랑 들어있는 작은 찬장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방에는 책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책이 벽 쪽에 쌓여 있었다. 흐릿한 발자국이 선명한 것도 바로 방이 휑하니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벽 중간에 난 문을 열자 스펀지를 넣은 요와 이불, 베개가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다. 책들은 아버지가 고속버스를 타면서 읽고 왔을 문고판들 일색이었다. 그는 이곳까지 오는 동안 두려웠었다. 이 번지수에 있을 무언가 때문이었다. 혹시 이 번지수에 아버지의 다른 가족들이 살고 있다면, 혹시나 그런 엄청난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곳에 무전기라도 하나 있으면 어쩌나 생각이 복잡했다. 하지만 세간도 없이 벽에 양복을 걸었을 못 몇 개와 플라스틱 옷걸이 하나뿐인 방을 보자 더욱 복잡해졌다. 아버지는 대체 왜 이곳에 왔었을까? 이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세간이 없는 방에서 그의 발작 소리가 울렸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방문이 벌컥 열리고 아주머니 한 분이 얼굴을 내밀었다. 그가 들어온 가게 쪽의 출구가 아니라 안집 마당과 연결된 부엌 쪽의 문이었다. 아주머니의 입에서 나온 아버지의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이름이었고 아버지가 건네준 계약서상의 이름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김영준이라는 이름으로 거처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 아이가. 그 동네에서도 아버지가 간첩이란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모양이었다. 낯선 사람들이 이곳을 다녀갔다고 했다. 우리는 김씨가 가족 없이 혼자 사는 호랩인 줄 알았지. 아주머니는 이렇게 장성한 아들이 있는 줄 몰랐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버지를 간첩이라고 신고한 사람은 이곳에서 아버지와 형 아우하던 사내였다. 아버지는 서울에서와 달리 이곳에 오면 주위의 남자들과 곧잘 어울렸다고 했다. 어느 날 술김에 위에 처자식이 있다고 말한 것이 화근이었다. 아버지가 있던 곳보다 서울이 위라면 한참 위였다. 그 당시 사람들은 방공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사행심에 젖어 있었다. 사내는 목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상상을 했다. 그때부터 사내는 아버지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골목으로 난 작은 창으로 사내는 방을 들여다보았다. 불 꺼진 빈방일 때가 많았다. 아버지는 한 달에 한두 번 와서 고작 사나흘 머물렀다. 낮에는 양복 차림으로 서류 가방을 든 채 이곳 저곳을 쏘다니다가 저녁이면 돌아와 가게의 문을 열었다. 가게를 할 마음은 없어 보였다. 아버지는 깊은 밤까지 불을 켜놓고 베개에 가슴을 고인 채 책을 읽었다. 아버지는 어두운 골목 창가 옆에서 몸을 숨긴 한 사내가 작은 창으로 호시탐탐 아버지를 엿보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 아버지가 쓰는 단어들 몇 개가 귀에 선 단어가 아니었다. 분명히 북한 말이라고 사내는 믿었다. 언젠가 이 더러운 세상 언젠가 뒤집어져야 해 라고 아버지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사내의 생각에 무게를 실었다. 신고가 접수되었고 아버지는 남쪽 도시가 아닌 서울에서 검거되었다. 어떤 것이 아버지의 진짜 모습이었을까? 그는 아버지가 남긴 문고판들을 묶어버렸다. 단 한 권, 아버지가 즐겨 읽던 소설 태양의 계절은 버리지 않았다. 그곳 어딘가에 아버지의 낙서가 있었다. 휘리릭 책장을 넘기다 보니 조금 글씨가 번진 그 낙서를 찾을 수 있었다. 나는 멜랑꼴리하다. 한 페이지는 일본어, 한 페이지는 한글로 된 일본어 교습용 책이었다.
돌아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그는 그 책을 읽었다. 1955년 일본에서 발표된 이시하라 신타로라는 작가의 소설이었다. 나중에야 그는 태양의 계절을 다시 한번 정독했다. 그 작품이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했다는 것도 물론 나중에 알게 되었다. 권투부의 다스야와 에이코의 사랑. 에이코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고로 잃은 뒤에 자포자기로 이 남자 저 남자를 사귄다. 육체적 쾌락과 상처, 임신과 낙태, 그리고 죽음. 그 후에 찾아오는 진정한 사랑. 19살이었던 그가 종잡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때나 그 소설을 다시 읽은 30대 초반이나 그 소설은 아이 둘에 아내가 있는 남자가 사로잡힐 만한 내용의 소설은 아니었다. 남쪽 도시에서도 서울에서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진짜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단 하나 아버지의 진정이라면 아버지의 한 줄 낙서뿐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멜랑콜리아다 라는 단 한 줄. 그날 아침이 생생하다.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양복을 갖춰입고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든 채 대문을 나섰다. 우리는 짧은 골목을 꺾어져 아버지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아버지를 배웅했다. 예전처럼 손을 흔들지는 않았다. 예전과 달라진 것은 또 있었다. 알게 모르게 아버지가 그날 일로 살짝 다리를 절고 있다는 거였다. 내색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도 그도 알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문제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던 그 무렵 골목의 다른 아저씨 한 명도 사라진 거였다. 아주머니는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의 행방을 물었고 자신의 남편 행방을 대라며 대성통곡했다. 아버지는 간첩이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요령 부득이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에 어머니는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했다. 그래도 진짜 간첩이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아버지가 조사를 받으러 간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 때문에 불안해했다. 그들의 말처럼 아버지가 간첩단의 일원이라면. 어머니는 감쪽같이 속아 난파 간첩과 결혼해서 낳은 두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끔찍하기만 했다. 철저히 모든 것에 속았다는 사실에 앞서 어린 자식들의 앞날에 붙여질 꼬리표가 걱정이었다. 골목 사람들의 입방아대로라면 아버지는 북쪽에 또 다른 가족이 있을지도 몰랐다. 어머니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과연 누구였나 생각했다. 어머니는 다 거짓이어도 단 한마디만은 사실이라고 믿고 싶었을는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했던 말,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 그렇게 모진 일을 겪고도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한편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다. 빨갱이 자식만은 면하게 해주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잊을만 하면 터지고 나던 그 시절 간첩단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간첩이란 무시무시한 존재가 우리의 이웃에 늘 가까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돌이켜보면 간첩이라 불리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포스터에 그리던 것처럼 도깨비 얼굴을 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들은 영화에서 보던 간첩들처럼 요인을 암살하고 테러를 일삼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간첩이란 타이틀만 빼면 그들은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존재였다. 아침에 일어나 직장으로 출근하고 점심을 먹고 영화도 보며 소소한 작은 일상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소시민에 불과했다. 간첩단 사건이 발표될 때마다 당장 이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대던 언론 보도도 기억난다. 그럴 때마다 그는 바싹 긴장했고 골목 안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집에 모아졌다. 그의 가족은 아버지가 골목을 빠져나가던 그날로부터 5년 뒤에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골목의 주택들은 모두 재개발에 들어갔고 얼마 뒤에는 아파트가 세워질 거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날 사라졌던 아저씨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식도. 아버지가 남쪽 도시에서 썼던 김영준이라는 이름.
아버지의 어릴 적 친구라는 것밖에는 아직도 알아낸 것이 없었다. 아버지가 사라진 뒤부터 그는 지금까지 종종거렸다. 학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졸업을 하고 난 뒤에도 동생의 학비를 대야 했다. 마흔이 다 된 지금까지도 그는 여전히 이 대학, 저 대학으로 강의를 다니느라 종종되고 있었다. 수많은 도시의 터미널에 내리고 그곳을 떠나면서 가끔 의문이 생겼다. 이렇게 비좁은 땅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부딪히지 않은 것이 이상했다. 아버지를 보았다는 사람도 하나 없었다. 어쩌면 아버지는 정말 간첩이 아니었을까? 아버지의 서류 가방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어머니는 딱 한 번 먼 발치에서 아버지가 살짝 열어둔 그 가방 속을 보았다고 했다. 영어로 씌워진 서류들이 잔뜩 들어있었다고 했는데 어머니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면 아버지는 세일즈맨이었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 그 당시엔 그런 007 가방에 손목시계나 수입약을 잔뜩 넣어 다니면서 파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가끔 그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다. 양복 차림의 아버지가 서류 가방을 들고 출장을 떠난다. 장미나무 한 그루가 심긴 마당에서 강아지와 놀던 어린 그와 여동생이 허겁지겁 아버지를 배웅한다. 아빠, 빠이빠이. 노래방 룸에서 자고 있던 그를 발견한 건 학생들이었다. 밤을 샌 학생들의 얼굴은 알정구 알처럼 핏기가 없었다. 학생들과 그는 국도 가장자리를 일렬로 서서 걸었다. 중간에 반은 떨어져 학교 기숙사로 들어갔다. 그 반의 반은 하숙집으로 가고 나머지 몇 명이 터미널까지 그를 배웅하러 따라왔다. 노래방에서 도망치면 안 된다고 했던 여학생이 자연스럽게 그의 팔짱을 꼈다. 교수님, 어제 하평했대요. 교수님께서 제 소설에 아픔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차라리 동화를 써라, 그러셨잖아요. 전요, 그 아픔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요. 옆에 서 있던 남학생 하나가 못마땅한 듯 여학생에게 눈을 흘겼다. 교수님, 얜요, 소설에 미쳤어요. 어제 하평회 시간에 좀 직접적인 평을 했다고 훌쩍이던 여학생이었다. 여학생이 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는 난감해져서 얼굴이 다 붉어졌다. 언제 그랬냐는 듯 여학생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의 팔에 매달렸다. 선생님은 종이 땡치면 금방 서울로 올라가시곤 했잖아요. 전 교수님하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신춘문예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고요. 그는 하절기용 양복 외투를 걸치고 그때까지 그의 가방을 들고 있던 남학생에게서 가방을 건네받았다. 제법 무거운 가방을 이곳까지 들여다준 남학생이 고마웠다. 문득 지금은 헤어진 아내가 떠올랐다. 아내와 그, 둘 다 지방대학 이곳저곳으로 출강을 하던 때였다. 강사들 사이에 자신들을 낮춰 부르던 이른바 보따리 장수였다. 어느 날 아내가 그를 쏘아보며 말했다. 책이 잔뜩 든 가방이 너무 무거웠어. 저번엔 어깨뼈가 탈골되었지. 그런데 당신 알았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당신 손톱 틈에 낀 가시만 아팠겠지? 아내를 알고 그런 아내의 표정을 그는 그날 처음 보았다. 이 세상의 모멸이란 모멸은 모두 담은, 증오란 증오는 모두 담은 부글부글 끓어넘치는 섞어찌개 냄비 같은 표정의 아내가 그에게 낮은 음성으로 내뱉었다. 당신은 개새끼야. 한사코 첫 차가 올 때까지 있겠다는 학생들을 되돌려 보냈다. 여학생과 나란히 앉아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긴 싫었다. 학생들을 배웅하고 뒤돌아서다 문득 그는 한 20미터쯤 떨어진 곳에 서 있는 대형 거울 속에 맺힌 하나의 형상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큰 키와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양복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영락없이 아버지였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도 이렇게 지방의 한 터미널에서 첫 차를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터미널 휴게소에 앉아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뉴스를 보았다. 어젯밤 노래방에서 들었던 그 노인의 소식이 이어졌다. 노인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것도 여전했다. 기억하는 대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기사가 반복되었는데 마지막 부분, 노인의 외투 주머니에서 소설책 한 권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만 쏙 빠져 있었다. 그는 어젯밤 만취했었다. 요즘 들어 술 몇 잔에도 금방 취했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 들었던 걸까? 그럴 리가 없는데. 어쩌면 보도 성격이 강한 뉴스에 부적합한 내용이라 뒤늦게 삭제되었을 수도 있다. 뭐랄까? 소설책이라는 단어 하나로 금방 그도 연민이 생기지 않았던가?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 졸음이 쏟아졌다. 그는 플라스틱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다. 나도 어딘가에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방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곳에서 지금까지의 이름을 버리고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었다. 섹섹이 아니라 싹싹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버지의 그 방에 대해 어머니에게 함구하고 있었던 아버지의 그 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무것도 없던 방, 그 방에 눕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리고 20년, 30년이 지나도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기를 바랐다. 아무에게도 발각되고 싶지 않았다. 그런다면 절대로 그 어떤 소설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뭔가 되게 미스터리하고 되게 궁금하게 만드는 작품이었죠. 진짜 저도 궁금했습니다.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간첩은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보다도 더 의문이었던 것은 왜? 라는 질문이었어요. 왜 아버지는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자신만의 방을 만들어 놓았을까? 왜? 여기서 작가의 의도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큰 키에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자신의 모습에서 20년 전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아버지가 가졌던 그 방을 자신도 가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즉 주인공인 그는 이제서야 그때의 아버지를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얼 이해한 걸까요? 그건 아마도 제 생각엔 피곤에 지친 그리고 관계에 지친 이 세상에서 자신을 고요하게 묻어줄 수 있는 익명성이 아닐까요?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에 매여 있죠. 그리고 거기서 일정한 역할을 요구받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회사 직원으로서, 친구로, 애인으로 등등. 근데 그 역할을 다 잘 해내기엔 우리의 의식 요량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론 용량 과부하로 그만 속세를 영영 이별하는 경우도 있다지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잠시라도 이런 역할의 무대에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작가의 생각은 바로 익명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곳에서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이로 위장을 한다면 그만큼 온전한 나는 가려지는 것이고 거기서 일종의 쾌감마저 느긋하게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소설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극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그래서 자신만의 방을 마련했던 것일 거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막 말씀을 드렸는데 좀 공감이 가시나요? 자, 오늘은 하성란 작가의 태양의 계절을 읽어드렸는데요. 긴 시간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오늘도 힘을 내서 파피루스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목포역에 내리다. 김지수. 이상도 하지. 그 역에 내리면 언제나 한 줄기 서늘한 바람이 스쳐 바다가 가까워서만은 아니야. 남쪽을 향해 줄곧 달리다 마지막 다운 종착역이어서인지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는 막다른 느낌과 일말의 안도감이 한가닥 서늘한 바람을 일으켜 소박한 역사와 주행을 멈춘 열차들이 담백한 정물처럼 서 있는 선로와 플랫폼에도 역시 서늘한 햇볕이 고여 있어 어딘지 애잔한 그 자취에서 정말 남도의 땅끝에 도착했다는 실감이 들며 얼핏 가슴이 에이지. 크고 작은 소지품을 들고 개찰구를 빠져나가는 여행객들은 많지 않아. 중간역에서 거의 내렸거든. 이 손님들은 어떻게든 종착역까지 와야만 하는 사람들이야. 왜 그런 것 있잖아. 도중에 빠져나갈 수 없어 갈 때까지 가버리는 사람들. 물론 여기서부터 또다시 어디론가 떠나야 해서 이곳이 다시 새로운 출발 지점이 되는 이도 있고 나처럼 중요한 목적지인 이도 많아. 그런데도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 바로 종착역이라는 서늘한 용어 때문이겠지. 나는 이제 막 목포역에 도착했어. 근 30여 년 만이야. 모든 것이 서먹하고도 낯익어. 역사는 마치 몇 달 전에 다녀간 듯 변한 게 별로 없었어. 소박한 풍경과 플랫폼에 하얗게 괴어있는 햇살이나 불어오는 바람결에 서늘한 기운이 묻어나는 것도 예전과 똑같았어. 자율이라 승무원이 지키지 않는 개찰구를 빠져나왔어. 역내 대합실은 새로 정비한 토산품 가게와 편의점, 커피숍, 대기용 의자들이 놓여 훨씬 현대화되었지만 규모는 여전히 소박했어. 광장으로 나왔어. 아, 어쩌면 하고 이내 탄식을 했지. 옛날과 너무도 똑같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거든. 넓지 않은 광장과 길 건너 키 작은 건물들이 무심한 듯 둘러져 있더군. 세상이 무섭게 변했는데도 이곳은 기억 속의 풍경과 정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었어. 가슴이 뭉클해지며 옛 시절 그대로 돌아간 듯 했어. 이 땅을 떠날 때의 내 모습들도 문득 그려졌어. 사실 나는 자주 이곳을 떠났었지. 이곳에서 도청 소재지의 고등학교로 진학했고 다시 서울의 대학으로 떠났으며 이곳에서 군대에 갔고 이곳에서 사회 진출을 위해 다시 떠났었지. 그렇게 신분이 바뀔 때마다 나는 반드시 부모님을 뵈러 내가 나고 자란 이 땅에 다녀가곤 했어. 이곳에 정기를 받고 다시 어딘가로 떠날 때는 용기와 기백과 꿈과 희망과 그런 모든 것들을 설레는 기대와 막연한 불안 속에 감추었지. 아내와 만나고 헤어진 것도 이곳이었어. 군 복무 중 잠시 휴가를 나와 쉬던 나는 그날 가까운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철봉에 매달려 있었지. 중학교를 졸업하고 떠난 터라 많지도 않은 친구들마저 거의 소식이 끊겨 주중에 같이 시간을 보내줄 친구들이 없었어. 무료함을 달래고자 운동장 가에 설치된 기구들을 번갈아가며 근육을 풀다가 거꾸로 매달린 철봉 너머 한쪽에서 이제 막 피구 경기를 시작한 아이들이 눈에 띄었어. 선 밖의 아이들이 공을 던지면 상대편 아이들이 선 안에서 이리저리 피하는데 그러다가 공을 맞은 아이들이 아웃되는 게임이었어. 던져지는 공을 피해 도망다니느라 아이들이 이리저리 와르르 와르르 몰리면서 까르르 까르르 터뜨리는 웃음소리와 명랑한 고함 소리와 박수 소리가 드높이 맑고 파란 하늘로 불꽃처럼 피어올랐지. 그 작은 무리 가운데 그중 키가 크고 호루라기를 입에 문 선생님이 보이더군. 거꾸로 보였지만 한순간에 나는 그녀에게 반했어. 하얀 운동복을 입고 앳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다니는 모습이 단번에 내 마음을 사로잡더군. 마치 희고 고운 꽃송이이거나 눈부신 순백의 햇살 덩어리가 하르르 하르르 내게 굴러오는 것 같았어. 그날 그 시간은 완전 까르르와 와르르와 하르르의 대잔치였어. 나는 날마다 운동장으로 나갔고 휴가 마지막 날에는 퇴근하는 그녀를 만났지.
그녀도 매일 근처에서 서성거리던 나를 알아보았어. 교대를 갓 졸업한 새내기 교사는 학부형 대하던 나를 대했어. 어쨌든 나는 그녀의 이름을 알아내었고 귀대 후 거의 매일 학교로 편지를 보냈지. 내가 구애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홀아버지의 외동딸이어서 평생 아버지를 모실 거라고 했고 나는 얼마든지 양해한다고 했지. 제대하자마자 취업도 하기 전에 나는 그녀와 결혼식을 올렸어. 도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곡물 도매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위중한 상태여서 서둘러 며느리 보기를 원하셨고 무엇보다 나 역시 그녀와 빨리 가정을 갖고 싶었어.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러자 여기저기서 채권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군. 운영하던 곡물 상회는 문을 닫았고 겹친 충격으로 어머니는 몸져 누웠어. 나는 취업을 위해 서울로 떠났지. 대기업 계열사에 곧 취직은 되었지만 적은 수입으로 살림은 합칠 수가 없었어. 아내는 맞벌이를 하며 고향에서 친정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모셨지. 사랑하는 그들을 보기 위해 자주 내려오지도 못했어. 하숙비와 약간의 용돈 외에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빚을 갚고 방 한 칸이라도 빨리 구할 수 있었거든. 궁색한 월급쟁이에서 벗어나 사업을 하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이야. 얼마간 자금이 모아지자 대학 선배와 무역업을 시작했어. 해외 바이어들과 연결하여 물품을 수입하고 국내에 재판매하는 사업으로 예상보다 훨씬 번창했어. 욕심이 생긴 나는 일을 더 벌여갔어. 주 거래업체가 뒤통수를 치고 나 몰래 재고를 처분한 동업자가 행방을 감추기 전까지는. 어음을 발행했던 업체와 선금을 지불하고 납품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나는 하루아침에 쫓기는 상황이 되었어. 내 나이 벌써 40대였고 그 사이 어머니도 돌아가셨지. 채권자들에게 소송을 당해 교도소에 수감되는 상황이 오기 직전에 고향에 내려온 나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어. 정확한 사태를 모르는 그녀는 어이없어 했지만 나는 대책 없이 갈수록 피폐해지는 내 몰골을 그녀에게 더 이상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그것이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어. 이혼을 하고 주어진 형벌을 치른 몇 년 후 나는 곧장 이국으로 떠났지. 서쪽에서 해가 뜨고 동쪽으로 해가 지며 여름이 춥고 겨울이 따뜻한 나라로 간 거야. 어쩌면 비뚤어져 버린 삶을 그렇게라도 뒤집고 싶었는지도 몰라. 불법 체류자들이 자주 숙소로 이용하는 시드니 바닷가 어선의 어창에서 생선 비린내에 절면서도 절대로 고향의 바다를 떠올리진 않았어. 타지에서는 다들 애국자가 되고 고향을 그리워한다지만 내게 고향은 실패한 사랑의 응집이었고 결정체였어. 고된 노동에 대한 육신의 고통보다 자칫 어긋나버린 지난날이 억울하고 슬프고 괴로워서 견뎌내기 힘들더군. 온갖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지. 죽는 것보다야 낫다고 생각했어. 더욱이 아픈 기억에서 벗어나자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더군. 그렇게 오직 일에 파묻혀 살다 보니 세월이 흐르는 만큼 재산이 모였고 불법적인 신분에서도 벗어나 마침내 안정적인 사업가로 자리도 잡았어. 자, 이제부터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서 자고 좋은 것을 지니자 했으나 마음은 즐겁지 않고 그저 휑한 바람만이 불었어. 세상이 더없이 헛되고 헛헛하더군. 이제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 목포역에 내렸지. 우선 숙소를 잡아야 해. 이곳에서 비틀린 과오들을 바로잡고 다시 태어나고 싶어. 내게 뼈와 살과 정서와 사물을 보는 시각과 인생의 기본적인 자양을 갖추게 해준 터전. 무엇보다 아내를 찾고 싶어. 평생의 내 유일한 여자. 내게 설렘과 즐거움과 기쁨의 뿌리를 최초로 일깨우고 더 이상의 희락을 찾기 힘들게 해준 그녀.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 이제 그녀도 나만큼 늙고 쇠락했겠지. 어쩌면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 병석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을 수도 있어.
설령 그 모든 가정이 틀렸다 하더라도 다시 찾은 나를 외면할 수 있겠지. 당신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도 매몰차서 진즉 완벽하게 지웠노라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나는 일단 그녀를 찾고 싶어. 내 존재의 뿌리였던 고향에서 내 사랑의 뿌리였던 그녀를 확인하고 싶어. 그것만이 내 삶의 원천적인 목적이자 의미라는 것을 새삼 확연히 깨달았어. 사실 너무 뒤늦었는지도 몰라. 오래전 그녀와 헤어지려고 마음먹은 나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그녀가 아끼고 꾸미던 살림을 부수고 그녀의 여린 인격을 짓뭉개고 말살시켰어. 그리고 억지로 서류에 도장을 받아냈었지. 나중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부끄럽고 무참한 나 자신이었어. 그런 주제에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다시 나타나 뭘 어쩌겠다는 거냐고 비웃겠지만 내 죄악감과 달리 사무치는 그리움이 너무도 절실해. 어떤 모욕과 비난도 달게 받겠어. 그저 내 앞에서 오직 그녀의 모습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만을 바래. 과오를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이제라도 용서는 받고 싶어. 한낮인데도 광장은 고요해. 이쪽은 이미 구시가지가 되어 어딘지 고즈넉하고 쇠락한 옛 도시의 분위기가 깔려 있어. 새롭게 구성된 신도시가 여기서 차량으로 30분 거리에 펼쳐져 있다는 것은 먼 나라에서도 들었지. 종일 먹은 게 별로 없어서 배가 고팠어. 고향에 오니 더 배가 고픈 듯해. 그동안은 정신적 허기에 시달렸는데 여기 도착하니 걷잡을 수 없이 극심한 식욕이 동하더군. 왼쪽 길 건너 도로변에 조촐한 간이식당들이 보였어. 신호를 기다려 건널목을 건넜어. 선창 쪽으로 천천히 걷다가 세 번째쯤의 가게 외벽에 걸린 메뉴에서 조기조림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어.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니 때가 지나서인지 아무도 보이지 않더군. 대여섯 개 놓여있는 식탁 가운데 구석진 곳에 앉았지. 안쪽 주방 쪽에서 50은 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고 쳐다보더군. 조기조림을 주문하자 아주머니는 대답도 없이 안으로 들어갔어. 한참 후 맛있는 냄새가 먼저 풍기더니 아주머니가 쟁반에 음식을 차려내왔어. 묵은 김치와 쑥갓나물, 낙지젓갈, 그리고 노란 양은 냄비에 담긴 조기조림. 빛이 바래고 다소 찌그러진 냄비에는 약간의 고춧가루와 대파를 얹고 막 끓여낸 어린 조기가 김을 내며 한가득 가지런히 누워있었어. 이 고장에서는 이 새끼 조기를 깡다리라고 불러. 껍질에 샛노란 황금빛이 돌고 살이 단단하며 맛이 단 참조기 새끼. 제철이 되면 함지박에 이 싱싱한 새끼 조기를 가득 담아 머리에 인 행상들이 골목골목마다 돌아다니며 외쳤지. 깡다리요, 깡다리. 그러면 안악들은 문을 열고 행상을 불러세웠고 그날 저녁 식탁에서는 바닷가 항구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소박하고 사치스러운 미각의 향연이 벌어졌지. 사실 그 당시는 세월의 흐름을 행상들이 외치는 갖가지 제철 상품들로 가장 먼저 느꼈던 것 같아. 너무도 오랜만에 따뜻하고 맛깔스러운 조기살을 해치는 동안 비로소 고향에 돌아왔다는 느낌이 체감되었어. 냄비 바닥 아래 얇게 깔린 무조각까지 얼마나 달던지. 나는 분주한 수저질로 순식간에 그 모든 추억들을 깔끔하게 먹어치웠어. 영혼의 어느 부분을 따스하게 채운 느낌으로 식당을 나온 나는 가까운 선창가를 좀 걸어보기로 했어. 이곳만은 역전과 달리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더군. 폭우의 어수선했던 선창이 아니라 잘 정비된 넓은 도로를 사이로 단정한 건어물 상점들과 나란히 정박된 선박들이 외국의 어느 반듯한 항구처럼 보였어. 물가에 서서 한참 바닷물을 내려다보았어. 불투명한 검푸른 물살이 무심히 찰랑대고 있더군. 시드니 선창에서 자벽부를 할 때 실수로 물에 빠진 적이 있었지.
하마터면 아무도 몰래 죽을 뻔했는데 그때 나는 엉뚱하게도 고향 바다에 빠져 죽지도 못하는 팔자구나 싶어 한탄스러웠어. 그런데 이제 고향 바다로 돌아왔어. 빠져 죽더라도 누군가 신분을 밝혀줄 그런 곳으로 말이야. 그런데도 아직 안도하면 안 돼. 어떻게든 꼭 그녀를 찾아야 해. 갑자기 마음이 바빠져 지나가는 빈 차를 불러세웠어. 택시는 원 도심의 낮은 빌딩과 상가들이 나란히 늘어선 소박한 번화가를 지나 유달산으로 오르는 언덕 중턱에 나를 내려주었어. 왼쪽은 산자락이고 오른쪽으로 질비한 지붕들이 보였어. 높다란 언덕받이라 집들은 차도와 등을 지고 아랫역을 내려다보고 있더군. 해변의 집들은 대개 이렇게 바다 쪽을 향해 있지. 연모하듯 한사코 바다를 바라보아. 호텔을 택하지 않고 주택가의 단출한 숙소를 구한 것은 오롯이 서민적인 옛 시절의 정취를 느끼기 위함이었지. 차도에서 계단을 내려가니 입구에 카페가 보이더군. 1층이 작은 카페이고 2, 3층이 숙박시설이었어. 카페 카운터에는 단정한 단발에 두어 가닥 보라색 브릿지 염색을 한 젊은 아가씨가 업무를 보고 있었어. 체크인을 하고 열쇠를 받아 배정받은 2층 방으로 올라갔지. 캐리어를 부리고 간단한 샤워를 하자 이내 잠이 쏟아졌어. 아직 시차 적응을 못해 계속 잠을 못 잔 데다 긴장이 풀렸는지 침대에 엎드리자마자 곧장 숙면에 빠져들었어. 깊은 잠에서 깨어난 건 어디선지 들리는 웅성거림 때문이었어. 눈을 뜨자 면실류처럼 부드러운 햇살이 방 안 가득 넘쳐 흐르고 있었어. 여기가 어디인지 꿈결처럼 몽롱했어. 문 밖에서 뭔가 어수선한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문을 세차게 두드렸어. 주섬주섬 일어나 방문을 열었지.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이 놀란 얼굴로 동시에 나를 쳐다보았어. 나도 놀란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지. 체크인을 해준 아가씨와 은발이 고운 할머니와 반백의 중노인 아저씨 한 분이 모여 서 있었어. 어머나, 안에 계셨어요? 아가씨가 먼저 제 입을 손으로 틀어 막았어. 음메, 뭐 했소? 내쳐 잤소? 눈을 가늘게 뜬 할머니가 머리가 헝클어지고 부스스한 내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연이어 물었어. 난 또 뭔 큰일 난 줄 알았구먼. 마음을 놓는 얼굴로 반백의 중노인 남자가 방 안을 기웃거렸어. 문을 두드려도 아무 소리가 없어서 이 아저씨까지 불렀어요. 제 가슴에 손을 얹은 아가씨가 안심한 듯 웃으며 말했어. 거 다행이요. 나 꺼정 놀랐네. 아마도 열쇠공인 듯한 아저씨 역시 웃는 얼굴로 어깨를 움찔해 보였어. 아이고, 금께 말이요. 손님, 얼마나 지난 줄이나 알겄소? 날짜로는 이틀이나 지났단께. 은빛 할머니가 내게 말했어. 방에 들어간 손님이 너무 오랫동안 기척을 안 내니 그들은 최악의 상황까지 예상했던 모양이야. 이렇게 어수선한 첫날이 시작되었어. 약국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창구 안 의자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던 친구가 고개를 들고 바라보았어. 까마득하게 먼 얼굴이지만 틀림없는 명수였어. 손님을 맞으려 반사적으로 일어선 명수가 눈을 둥그렇게 떴어. 어? 자네 진짜 왔어? 진짜 온 거야? 내가 손을 내밀었고 우리는 데스크 위에서 두 손을 맞잡았어. 도대체 얼마 만인가? 그가 내실 쪽으로 나를 이끌었어. 이리 오게. 일단 앉아서 얘기하세. 나는 그가 이끄는 대로 안으로 들어가 내미는 의자에 앉았어. 그는 얼른 냉장고에서 바카스 한 병을 꺼내와 내밀었어.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 얼른 마시게. 마치 호주에서부터 걸어서 방금 여기 도착한 사람을 대하듯 그가 성마른 표정을 지었어. 나는 비교적 일찍 고향을 떠났으니 그는 내게 고향에 남아있는 유일한 친구라고 할 수 있었어.
내 앞에 마주 앉은 그도 세월의 흔적을 어쩔 수 없더군. 마지막 본 게 내 결혼식 때였으니 벌써 수십여 년이 흘러간 거야.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노년의 얼굴로, 스쳐 지나가면 몰라볼 수도 있는 얼굴로, 그러나 마음만은 중학교 교정에서 뛰어놀던 동심을 되찾으며 우리는 그렇게 맞대면할 수 있었지. 이런저런 가벼운 얘기를 나누고 그 사이사이 들어오는 손님을 맞다가 6시가 되자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 자, 퇴근해야지. 저녁 먹으러 나가세. 약국문의 셔터를 내리고 우리는 그의 차를 타고 인근 식당으로 갔어. 대형 교자상 가득히 정갈한 한정식이 깔렸어. 민어회와 홍어 삼합, 병어조림과 육사시미와 낙지탕탕이와 호롱이, 갈비찜과 잡채와 굴비구이, 먹갈치조림, 연포탕, 꼬막찜, 게젓, 감태무침. 이국에서 수십 년 동안 미치도록 먹고 싶고 그리워했던 온갖 고향 음식들이 꾸무의 식탁인 양 한꺼번에 즐비하게 놓였어. 몸이 아프면 늘 생각나던 말린 대한 미역국도 마음을 울컥하게 했지.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입맛이 당기지 않더군. 당장 이 친구가 앞으로 해줄 말들이 무서웠어. 법적으로 헤어진 아내의 행적을 추적해줄 공공기관이 없었기에 나는 어렵사리 이 친구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그에게 아내에 대한 수소문을 부탁했지. 이제부터 나는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어. 내가 귀국 의사를 밝히자 그는 들어오면 얘기해 주겠다고 했거든. 그러나 그는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그녀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어. 나도 퇴근하기가 겁이 났어. 행여 기대에 어긋나는 나쁜 얘기가 나올까봐 그저 두려울 뿐이었어. 먹고 마시는 일이 끝나자 그가 몸을 일으켰어. 자, 숙소로 들어가기 전에 드라이브나 하세. 신도시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그는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없는 빈 방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이미 숙소를 구했다고 대답했지. 그는 봄꽃들이 막 피어나기 시작한 유달산 일주도로를 한 바퀴 돌았어. 어두워지는 데다 내가 어렴풋 기억하는 그림이 아니라 도대체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겠더군. 불빛이 아득하게 떠있는 해안가로 차를 돌며 그가 육지와 섬과 섬들을 잇는 목표대교와 아폐교와 케이블카에 대해 얘기했어. 나는 이제 내 고향에 대해 그런 식으로 더 많은 새로운 모습들을 알게 되겠지. 신기하고 낯설고 어리둥절하며. 도심의 야경을 스쳐 지나자 시야 가득히 밤바다가 나타났어. 달빛이 묻어 반지르르한 검은 바다 멀리 어선들이 밝힌 집어등이 옛날의 불빛 그대로 반짝이고 있더군. 우리는 품바 버스킹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지나 바닷가에 질비한 포차들을 살피면서 그중 한가해 보이는 마지막 포차 안으로 들어갔어. 친구는 주인에게 통 골뱅이탕과 딱새우회를 시켰어. 대리운전을 하면 된다며 그가 소주도 한 병 주문한 뒤 마지막 입가심으로는 해물라면이 좋다고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수선을 떨었어. 외모도 성품도 어느 정도 변해버린 나이든 친구에게서 내 모습을 보는 동안 식탁 렌지 위의 해물이 끓기 시작했어. 자, 아까 별로 먹지도 못하던데 어서 드세. 시켜놓은 소주 한 병은 나 혼자 다 마셨어. 그는 잔에 입만 댔을 뿐 마시지 않더군. 사실은 간이 좀 안 좋다네. 술 냄새 풍기고 들어갔다간 마누라에게 당장 쫓겨날 것 같아서. 그가 허허 웃으며 덧붙였어. 나이 들어가니 친구들도 만나면 그저 병타령이야. 앉으면 어디 아픈 얘기나 하고 고혈압 정도는 다들 달고 살지.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건강과 옛 친구들의 소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두서없는 잡담을 나누었어. 자네 아내 명예씨 말이야.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어. 그의 입에서 예전 아내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나도 몰래 몸이 바짝 긴장되면서 새우처럼 등이 휘어졌어. 술이 깨면서 동시에 머리가 조금 하얘지더군. 해줄 말이 없어 미안하네. 도대체 행적이 묘연해서 말이지. 자네랑 헤어지고 아버지마저 돌아가신 뒤에 곧장 학교를 그만두고 여길 떠났다는 것만 알 수 있었어. 서울로 갔다고도 하는데 도대체 수소문이 되지 않더라고. 홍길동도 아닌데. 선웃음으로 얼버무리는 명수는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소식이 없어 정말 미안스러운 표정이었어. 그래도 일단 사망했다는 정보는 아니어서 다행이었어. 어떤 경우 무덤이라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었는데 최악의 상황은 면한 셈이지. 근데 내 얼굴을 슬쩍 쳐다본 명수가 에란 모르겠다는 듯 결정적인 말을 했어. 아마 재혼한 것 같아. 나는 나도 몰래 침을 꿀꺽 삼켰고 그가 잇따라 말했어. 우리 집사람이 명혜 씨 2년 선배잖아. 동생이 같은 학년이었던 친구가 있어서 수소문했더니 동창회는 전혀 안 나오니까 모르고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잠깐 본 적이 있다네. 강남의 어느 식당에서 어떤 남자랑 여자아이랑 같이 식사하는 걸 봤대. 반갑게 서로 인사했는데 남편이라고 소개하더래. 자네에게 미리 말해주려다가 너무 실망할 것 같고 사실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어서 확실하게 그런지도 모르겠고. 내 머릿속에 금방 어떤 그림이 그려졌어. 아직도 여린 꽃송이처럼 고운 그녀가 인품을 갖춘 좋은 남자를 만나 새 가정을 꾸리고 예쁜 자식들을 낳아 오순도순 살아가는 모습. 어떤 상황도 받아들이리라 했지만 젓가락을 쥔 손이 힘없이 풀리더군. 무너지듯 온몸에 맥이 빠졌어. 급하게 들이킨 소주 한 잔이 뱉고 싶을 만큼 쓰디쓰더군.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진실은 또 모르는 거니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내 표정을 보고 더 난처해진 친구가 어물어물 앞뒷말을 얼버무렸어. 다행이다. 그녀가 잘 살아주어서. 그런 마음이 든 건 다음날 아침 게스트하우스의 침대에서 잠이 깨었을 때야. 한참 동안 눈을 감고 그대로 누워있었는데 알 수 없는 눈물이 한 줄기 마른 눈가로 흘러내리더군. 애초 큰 기대를 갖지 않았는데도 그녀와의 인연이 완전히 끊겼다는 절망감이 전신에 다시금 엄습했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고 살아왔는지 문득 확연해지더군.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바라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도 너무도 막막했어. 시차 적응이 되었는지 눈도 일찍 뜨인 터라 그렇게 오랫동안 껍데기처럼 누워있었어. 한참 만에 오늘은 그저 예전에 살던 곳이나 돌아봐야지 하는 마음을 억지로 먹었어. 겨우 일어나 커튼을 젖혔어.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눈 아래 나지막이 깔린 민가의 지붕들과 멀리 선을 긋듯 펼쳐진 바다와 그 너머 낮은 산들과 맑고 파란 하늘이 보였어. 무심히 펼쳐진 자연 안에서 저 많은 가정들이 오늘도 저마다 일상을 시작했겠지. 밝고 환한 세상을 바라보며 서있노라니 문득 목숨이 있는 한 나도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희미하게나마 일더군. 그녀가 이 하늘 아래서 나와 같이 숨쉬고 있음을 확인했으면 됐지. 뭘 더 바랄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 옷을 갈아입고 1층으로 내려갔어. 카운터에 서 있던 아가씨가 들어서는 나를 보자 반색하듯 웃었어. 오늘은 내려오셨네요. 숙박료에 조식 포함인데도 그동안은 아침을 건너뛰었거든. 간소하지만 맛깔스러운 한식으로 식사를 마치고 드립으로 내려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며칠 전에 만난 은발의 할머니와 반백머리의 아저씨가 잇따라 들어서더군. 아이고, 여태 계셨소? 할머니가 물었어.
안녕하세요. 저는 당분간 더 머물 텐데요. 내가 웃으며 대답했어. 그러요. 우리야 고맙지. 소쿠리를 든 할머니는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고 아저씨는 믹스커피를 뽑아와 내 옆의 탁자 건너편 의자에 앉았어. 초면도 아닌디 우리 인사나 나눕시다잉.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명함 한 장을 내밀었어. 그날 어디선가 불러온 열쇠공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근처 부동산 소개소 아저씨더군. 명함이 없는 내가 호주에서 봤다고 하니 그는 자신의 딸이 몇 년 전에 멜버른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했다고 반가워했어. 딸 핑계로 관광을 해보겠다고 부부도 따라갔는데 자동차 렌트를 했더니 운전석도 반대고 차도도 반대여서 그야말로 목숨 걸고 다녔다고 손사래를 치더군. 호주 여행은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했어. 부부가 카톨릭 신자여서 주로 성당을 보고 다녔는데 역사와 규모와 성스러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군. 별로 바쁠 게 없어 출근하면 일단 여기 와서 모닝커피를 한잔한다는 그와 나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헤어졌지. 그날 나는 근처 유달산 산자락 아래 펼쳐진 옹금동 일대를 쏘다녔어. 다순굼이라는 정겨운 우리말 옛 이름 그대로 햇살이 따스하고 아늑하고 서민적인 곳이야. 결혼 전 우리 가족이 살았던 대성동과 우리가 신혼살림을 차렸던 북교동은 가보지 않았어. 그것도 지금은 현저하게 달라졌겠지만 과거의 자취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게 왠지 겁이 나고 두려웠어. 어쩌면 너무 그리워서인지도 몰라. 그리움은 사람을 두렵고 소심하게도 만들더군. 다음날 아침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문득 그녀가 성당에 다녔다는 기억이 떠올랐어. 그러니까 감성과 모호함이 멋대로 휘젓고 다니는 내 마음과 달리 머릿속은 계속 그녀를 추적하고 있었던가 봐. 재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고 확인하고 싶어졌어. 그렇게 해야 비로소 마음이 놓이고 안심이 될 듯했지만 어쩌면 멀리서나마 그리운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 그렇게 간절함이 솟구치자 세실리아라는 그녀의 세례명도 곧이어 떠오르더군. 그녀를 찾아내야 할 실마리를 찾았다는 기쁨이 내게 솟구치는 용기를 주었어. 조식을 하러 간 카페에서 일부러 늑장을 부리다 중개사 아저씨를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슬그머니 옛 아내의 이름과 세례명을 대며 혹시 들어본 이름이냐고 물었어. 한참 기억을 더듬던 그가 머리를 내젓더군. 그리고는 곧장 자신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봐 주기도 했지만 알아낸 건 없었어. 어쨌든 나는 당장의 행선지를 정했어. 그날부터 목포에 있는 모든 성당을 하나씩 돌았지. 혹시라도 실오라기만한 정보를 얻을까 해서였는데 기대처럼 간단하지가 않더군. 어렵게 세례명이 같은 이를 찾아도 연령대가 다른 이더군. 며칠 후 마지막으로 산정동에 있는 카톨릭 성지에 갔어. 이곳의 성당은 나도 그녀와 가본 적이 있어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었지. 펑펑 눈이 내리던 날 나와 그녀는 그곳에서 성탄 예배를 본 적도 있어. 무신론자였지만 그날은 눈 오는 성탄절이라 인심 쓰는 척 따라가 준 곳이야. 본당은 다행히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 평일이라 정숙, 출입금지라고 써붙인 차단줄 앞 차가운 복도에 한참 서 있었어. 커다란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아름답고 오묘한 빛이 가득 넘치는 정갈한 공간에서 강대 위 벽에 세워진 작은 십자가를 바라보다 말고 내 무릎이 어느 순간 바닥에 꿇어졌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몰랐지만 나는 눈을 감은 채 작은 소리로 용서를 빌었어. 살아온 지난날의 내 모든 과오를 떠올리며 빌고 또 빌었어. 너무도 많은 죄악이 내 안에 축적되어 있었음을 그 순간 절절히 깨닫게 되더군.
난데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어. 내부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그렇게 순식간에 넘치면서 마침내 목구멍을 타고 터져 나오는 듯했어. 이국에서 가진 박대와 고초를 겪으면서도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야. 한참을 그렇게 흐느끼며 엎드려 있다가 고개를 드니 출입금지라는 글자가 다시 시야에 들어오더군. 그래봤자 당신은 이런 신성한 세계에 들어올 수가 없어 하고 누군가 일러주는 것 같았어. 오직 세상의 욕망만을 쫓으며 살아온 자신이 새삼 부끄러웠어. 신발을 신고 나오는데 훨씬 후련한 느낌이 들더군. 그때까지 나를 짓누르던 먹구름을 고스란히 맡겨버린 느낌이랄까? 그런 홀가분함이었어. 영원히 그녀를 못 만나도 될 것 같았어. 내가 구태여 찾아 헤맸던 궁극의 목표는 어쩌면 그녀가 아닌 내 마음의 평화였는지도 몰라. 그렇게 그녀를 내게서 내려놓아주자 비로소 나 역시 무겁고 어두운 과거에서 조금이나마 해방되었다는 느낌마저 들었어. 붉어진 눈두덩을 문지르며 문을 나서니 마침 정원 앞길을 지나치던 수녀 한 분이 나를 돌아다 보았어. 본당을 드나든 무례한 방문객으로 보일까봐 잔뜩 움츠러든 채 허리를 구부리고 가벼운 눈인사를 했어. 형제님, 무슨 볼일이 있으신가요? 수녀님이 물으셨어. 나는 조금 주저하면서 예전에 여기를 다니던 신자를 찾고 싶다고 사연을 말했지. 바다 건너 먼 땅에서 30여 년 만에 왔다고 잠기고 쉰 목소리로 얘기했더니 수녀님은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셨어. 그리고 나는 다시 연세가 훨씬 많으신 다른 수녀님께 안내되었지. 놀랍게도 그 노 수녀님은 세실리아 김명혜를 기억했어. 몇 년 전에 여기 피정도 왔었는데. 노 수녀님은 재혼한 남편과 사별한 세실리아가 거듭되는 불행을 힘겨워하면서 피정의 집에서 한동안 머물고 갔다고 했어. 연락처를 알 수 있겠느냐고 사정했더니 젊은 수녀님이 대신 내 연락처를 달라고 하더군. 소식은 오랫동안 오지 않았어. 그렇다고 내가 실의에만 빠진 것은 아니야. 그 사이 그 중개사 아저씨가 아주 마음에 드는 집을 소개해 주어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와 새 집에 들었어. 유달산을 뒤로 하고 동남해가 뒤섞인 바다와 바다 너머 녹색 두루마리 같은 낮은 산들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 햇살이 따뜻한 온금동 하얀 집이야. 끼니 때는 직접 밥을 지어 먹었어. 차갑고 서러운 타지의 밥이 아니라 내가 먹고 자란 땅의 기운들이 스며든 따뜻한 먹거리들이 내 다친 영혼을 어루만지고 풍족하게 해주는 진정한 양식이었어. 나는 지금 목포역에 와 있어. 수녀님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훨씬 전이야. 수녀님은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그녀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고 전했어. 호스피스 병동이라고요? 내 목소리가 너무 절망적이었던지 수녀님이 서둘러 덧붙였어. 아니, 환자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로 계셨어요. 나는 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하는 대신 곧바로 그녀에게 손편지를 썼어. 답신은 쉬이 오지 않았지만 나는 매일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어. 그 옛날 처음 사귀기 시작하던 그때처럼 매일매일 내 마음을 담아 정성껏 써내려가면서 그럼에도 그녀가 스스로 완전하게 자의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원했어. 그녀는 마침내 답신을 보내주었고 이제 잠시 후 그녀를 실은 열차가 여기 플랫폼에 도착해. 그녀가 와. 그녀가 마침내 내게로 온다고. 이제부터는 내가 그녀의 따뜻하고 포근한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을지 몰라. 종착역의 서늘함을 깨치고 세상의 모든 평화와 환희의 노래가 이 광장에 울려 퍼지기를 바래. 이제 곧 그녀가 와. 여기 마침내 나의 과거이자 나의 온전한 미래인 내 사랑이 온다고.
재미있게 감상하셨나요? 저는 먼저 이 소설의 형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읽으면서도 좀 재미있었던 것이 이 소설은 주인공이 무대에 앉아서 관객들에게 자기 얘기를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이 이전에도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땐 전체 내용 중에서 부분적으로 주인공이 독백하듯이 하는 몇 개의 장면에서만 그랬는데 이 작품에선 전체가 혼자 이야기하는 모노드라마 형식이어서 제가 작품을 읽어나갈 때 주인공에게 쉽게 몰입이 되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공인 양 빙의가 돼서 말을 하다 보니 주인공의 인생도 내 인생인 듯이 생각되고 그의 인연도 내 인연 같고 그의 실패도 나의 실패 같고 그의 외로움과 그리움마저도 내 것인 양 마냥 마음이 아프더군요. 사업 실패로 자신의 피폐해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모질게 이혼한 한 남자가 외국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와 아내를 찾아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인연을 엮어 나가려고 하는 이야기에서 저는 작가의 섬세한 감각적 표현들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음식에 대한 표현들에서요. 아마도 주인공은 음식 냄새를 맡으며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들에 얽힌 자신의 추억들을 한 가지씩 반추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어렵게 수소문해서 전 아내와 연락이 닿았잖아요. 그리고 소설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내가 그 기차역으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아내도 주인공과 다시 인연을 연결해 보려는 마음에서일까요? 아니면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한 번 정도는 만나보려는 그런 단순한 이유였을까요? 짓궂게도 괜히 그게 궁금하네요. 좋은 작품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같이 생각해보니 더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지금까지 김지수 작가의 목포역의 내리다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책을 읽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나무의 춤" 이남산. 요란한 빗소리에 잠이 깼다. 커튼 때문에 밖이 보이지 않지만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는 선명했다. 비를 맞은 것처럼 온몸이 묵직하니 아팠다. 머리가 베개 속으로 빨려들어가 일어날 수가 없다. 몽롱한 의식을 겨우 부여잡고 한참을 꼼짝하지 않고 누워있었다. 의식의 틈을 비집고 들어온 외로움을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였다. 절대적 외로움의 정체는 겨울비 같은 남자 태민이었다. 그와 연락하지 않은 날이 벌써 일주일을 넘겼다. 화정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세게 틀었다. 몸에 부딪히는 물줄기가 그녀를 찔러댔다. 아픈 상처에 연고를 바르듯이 부드러운 거품을 내어 숨겨진 곳까지 정성껏 어루만졌다. 경건한 의식을 치르듯 몸과 마음을 가다듬었다. 보디로션과 오일을 꼼꼼히 바르고 발끝을 세워 정강이의 윤기를 확인했다. 긴 머리카락을 말리고 자연스럽게 늘어뜨렸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아침나절에 조용히 핀 나팔꽃처럼 보였다. 태민이 좋아하는 모습이었다. 일이 있는 날은 아침 식사를 거르고 몸에 자국이 생길 것을 염려해 속옷을 입지 않았다. 몸에 닿는 액세서리도 하지 않았다. 태민이 선물해준 물방울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를 풀어 화장대 서랍 속에 넣었다. 잔잔한 분홍 꽃무늬의 헐렁한 원피스와 노란 카디건을 걸쳤다. 속옷과 가운을 걸쳐 가방에 놓고 빨간 도트무늬 우산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누드 크로키 수업이 있는 날이라 H대 미술 실기실로 들어섰다. 20여 명 학생들이 수업을 위해 의자를 세워놓고 자리를 잡고 있었다. 화정은 커튼 안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가운만 걸쳤다. 매끄러운 레이온 가운은 맨살을 핥은 듯했다. 제클린 듀프레의 묵직한 첼로 음악이 흐르고 있어 창밖의 빗소리와 어우러져 감성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단상 위에 올라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가운을 벗고 1분, 3분 간격으로 발레의 기본 동작을 응용해 나비가 춤을 추듯 포즈를 취했다. 학생들의 시선은 담담하였으나 손으로 표현되는 감성은 아름다운 선을 만들었다. 목탄으로 그림을 그릴 때 나는 소리가 그녀는 좋았다. 카메라의 셔터 소리와 번쩍거리는 불빛은 매번 긴장감을 주었으며 불편했다. 사진 모델 일을 멀리하고 미술 관련 일만 고집하게 된 것도 목탄의 사각거리는 소리와 물감 소리가 주는 안정감 때문이었다. 그 소리와 냄새는 다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주문이었다. 마치 마법에 걸린 나부 조각상이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 아름다운 꿈을 꾸며 춤추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화정도 무미 건조한 표정이었으나 살아온 세월의 감정들을 발가벗고 몸짓으로 말했다. 그 몸이 느끼고 지각하고 대상과 부딪힌 결과물을 짧은 시간에 맞추어 신들린 사람처럼 무의식적으로 표현했다. 처음 누드 모델 일을 제의받았을 때 그녀 자신도 여성의 벗은 몸에 대한 직업적 편견이 있었다. 그런 편견이 있었기에 결정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 편견의 시선 속에서 피해자로 자란 화정이었지만 직업적 편견을 가진 또 다른 가해자임을 그녀는 인식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미혼모로 화정을 낳아 혼자서 키웠다. 어릴 적 아버지의 얼굴을 뜨문뜨문 보았으나 잠깐 왔다가 어린 화정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 곧 가버리는 나이든 남자라는 인식뿐이었다. 심약한 어머니는 아버지의 경제적인 도움으로 어린 화정을 여섯 해 동안 키웠지만 아버지의 불확실한 행동에 더는 신뢰감을 가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혼자서 화정을 키울 자신도 없었다. 어머니는 항상 불안한 미래를 말했고 아버지는 현실에 존재한 배다른 자식의 거처 문제를 고심했다. 이 일로 싸움이 잦았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어머니 손에 이끌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어머니는 어린 화정의 작은 손을 꼭 붙잡았다. 작고 여린 손에 땀이 축축이 배어나왔다. 화정아, 아버지 집에 가면 오빠들이랑 큰엄마가 계실 거야. 착하게 말 잘 듣고 잘 지내야 해. 엄마가 없지만 다른 식구들이 많이 생겼으니 너는 외롭지 않을 거야. 너에게도 가족이 생긴 거야. 어머니는 눈물을 목으로 힘겹게 삼키며 고통스럽게 말을 건넸다. 어린 화정은 손에 매달려 걸음을 쫓아가느라 어머니의 눈물을 보지 못했으나 짐작으로 느낄 수 있었다. 작은 손 안에서 어머니의 눈물이 땀으로 배어나왔다. 낯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두렵고 싫었다. 소리 지르며 격렬하게 가기 싫다고 울고 싶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무 말 없이 따라가는 것만이 어머니의 슬픔을 덜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슬픔을 온전히 느끼기에 화정은 너무 어린 나이였다. 아버지 집에는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큰엄마라는 여자와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남자 형제가 있었다. 집에 들어선 순간 식구들의 날선 시선과 무미건조한 아버지의 눈빛이 기다리고 있었다. 메마른 아버지의 눈빛은 다른 식구들의 차가운 시선을 녹여주지 못했다. 그 집에서 여섯 달을 보내는 동안 식구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애를 썼다.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아버지는 큰엄마와 잦은 싸움을 했다. 그 여자는 싸울 적마다 저 계집애가 어떻고 그 어미가 어쩌고 하면서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악을 썼다. 어른들의 험악한 싸움 소리에 어린 화정은 더욱 주눅이 들어 방에서만 박혀 있었다. 식구들 몰래 어머니에게 울면서 잦은 전화를 했고 어머니는 매번 울음으로 답을 했다. 결국 화정은 다시 돌아왔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온 후 아버지의 이야기는 암묵적으로 침묵했다. 아버지도 그날 이후로 더는 화정을 찾지 않았다. 아버지의 부재에서 오는 결핍감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지켜봐야 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집에서 보냈던 시간이 사춘기 내내 그녀를 괴롭혔다. 늦은 밤에 들어오는 어머니를 원망하며 기다렸다. 매일 보는 어머니지만 그 기다림 끝에 항상 그리움이 동반됐다. 어머니의 고된 생활은 유방암으로 이어져 모든 것을 놓게 했다. 절제 수술과 항암 치료로 가슴과 머리카락이 없는 노인이 되어버렸다.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재발하여 병마에 시달렸다. 어머니와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았다. 어머니 곁에 있기 위해 다니던 출판사를 그만두었고 적지 않은 치료비 때문에 작은 집으로 옮겼다. 어린 시절 그렇게도 같이 있고 싶었던 어머니를 병들고서야 온전히 차지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잦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그녀는 간간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했다. 화정이 다니던 출판사는 사진과 미술 관련 책자를 전문으로 발간하는 회사였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진작가 강 선생은 그녀의 형편을 알고 누드 사진 촬영 대회가 있다며 모델 일을 권했다. 하루 일당이 출판사 월급의 한 달치가 버금갈 정도였다. 그러나 벗은 몸으로 수백 명의 사람 앞에서 카메라 불빛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처음에는 할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으나 다른 차선책이 없었다. 며칠 동안 잠 못 이루며 병든 어머니의 모습을 들여다봤다. 그녀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촬영하는 날, 그녀는 다른 모델 두 명과 함께 부안 채석강으로 향했다. 동행했던 모델 두 명도 차 안에서 눈을 몇 번 마주칠 뿐 아무 말이 없었다. 경험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으나 침묵의 시간을 건드릴 수 없었다. 대회 준비 관계자의 하루 일정 설명에 넋을 놓고 있었지만 차 안에 맴도는 극도의 긴장감은 그녀를 짓누르며 위협했다. 촬영 장소는 오랜 세월 수많은 사연이 바다로 보내졌다가 다시 되돌아와 겹겹이 서로 뒤엉켜 거대한 지층을 이루었다. 전국에서 사진 촬영 대회 참가자를 태운 관광버스와 승합차 수십 대가 도착했다. 가림막 하나 없는 야외에서 벗은 몸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밀폐된 공간 속에 갇혀 질식사 될 것 같았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강 선생을 찾아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자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었다. 그녀는 살기 위해 숨을 들이켰다. 고무풍선처럼 부풀어오른 시뻘건 심장이 제멋대로 날뛰었다. 시커먼 카메라 렌즈는 마귀들의 눈동자였다. 마귀의 눈으로 내장까지 끄집어내어 훑어보며 음흉한 미소를 띠고 철컥철컥 소리를 내며 비웃었다. 어지러움과 구토를 느끼며 하늘과 바다가 교차되는 것이 보였다. 만취가 된 사람처럼 눈앞이 어지럽게 돌았다. 그녀는 오직 병든 어머니의 모습만 떠올렸다. 혼미해진 정신을 겨우 붙잡고 하루 일정을 끝마쳤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깊은 바다에 허우적거리는 꿈을 꾸며 빠져나오기 힘든 잠에 취했다. 어머니의 잦은 입원으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누드 모델 일을 하게 됐다. 그 뒤로도 돈벌이를 위해 옷을 벗었다. 아니, 어머니를 위해 옷을 벗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 병든 어머니를 돌봤으나 완쾌하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만큼 힘들게 세상과 작별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동안 죽은 사람처럼 보냈다. 심신이 가라앉아 땅속으로 스며들었다. 어떤 일이든 매달리면서 슬픔을 잊고 싶었던 그녀가 선택한 일은 얼마 전까지 했던 누드 모델 일이었다. 재고의 여지도 없이 누드 모델 협회에 가입하여 정식 직업인으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H대에서 오전과 오후 수업을 마쳤다.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온종일 내린 비에 여느 때와 달리 감성이 충만한 수업을 했다. 수업 시간에 전부 소비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몸 안에는 여전히 음의 기운으로 가득 찼다. 빨간 우산에 분홍 원피스, 노란 카디건을 걸친 화정은 눈에 띄었다. 색으로 외로움을 말했다. 신발 밑창에 빗물이 압착되어 저벅저벅 소리가 났다. 무거운 발소리를 들으며 학교 앞 한적한 골목길에 있는 꽃고비라는 소박한 카페로 들어갔다. 수업을 마치고 가끔 차 한 잔을 마시러 간 적이 있던 곳이다. 처음에는 삶의 고비를 아름답게 넘겨서 이름을 지었나 보다 생각했었다. 골목 안쪽 외진 곳이라 좋았고 꽃고비라는 이름이 참 곱게 다가왔다. 차분한 여주인이 꽃고비는 꽃의 이름이고 꽃말은 나에게로 와주세요 라는 뜻이라고 알려준 적이 있었다. 그녀는 갓 구워낸 스콘 하나와 달짝지근한 카푸치노를 시켰다. 비가 오는 날의 커피향은 시나몬 향과 함께 유난히 진하게 올라왔다. 좁은 골목길만 내다보이는 창이지만 행인이 없기에 오히려 더 편했다. 커피잔 가득 올라온 하얀 거품 위에 태민이 그려졌다. 선뜻 그에게 연락을 못하고 망설이면서 커피향을 마셨다.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태민을 알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누드 모델 일을 시작할 때쯤이었다. 저녁 7시, 명동에서 직장인들의 그림 동호회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누드 드로잉이라 2시간을 한 자세로 잡고 있어야 했다. 맨 뒷줄에 앉아 그림 그리는 태민을 처음 본 날이었다. 한 곳만 쳐다보며 자세를 유지해야 했기에 그녀의 시선은 수업 시간 동안 줄곧 태민을 바라보았다. 하얀 얼굴에 굳게 다물어진 입, 우뚝 선 콧대 위에 차가운 금속 안경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태민도 그녀의 봉긋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선, 균형 잡힌 다리를 뚫어지게 보았다. 온 신경을 집중해서 느껴지는 감정을 그림의 언어로 하얀 종이에 옮겼다. 수업이 끝난 그날도 화정은 저녁 식사를 하지 못했기에 일을 마친 뒤 종종 들리는 작은 술집으로 갔다. 명동 뒷골목에 있는 작은 술집은 혼자 술을 마시기에 좋았다. 소주 몇 잔을 기울이다 보니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삶을 생각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들고 있을 때였다. 태민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차가운 인상과는 다르게 자기도 술 한잔 하러 왔다며 스스럼 없이 합석하자는 소리에 그녀는 앞자리를 내주었다. 태민을 가까이에서 보니 수업 시간에 보았던 것보다 더 빈틈없는 인상이었다. 어금니에 힘을 주고 있듯이 아래턱이 단단하게 얼굴을 지탱했고 안경 속에 숨겨놓은 눈매는 더욱 날카로워 보였다. 그런 그에게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이 꿈틀거렸으며 낯익은 친근감도 느꼈다. 그렇게 그녀의 헛헛한 마음으로 태민이 성큼 들어왔다. 아니, 화정이 태민에게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생김새처럼 행동거지도 깔끔했으며 말수도 많지 않았다. 냉정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성적이며 매사에 구분이 정확했다. 즉흥적이며 감성적인 그녀와는 상반된 성격이었다. 누드모델 직업을 가진 그녀에게 대하는 태도는 남달랐다. 마치 흰색 도화지 앞에서 섣불리 그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처럼 보였다. 계산적인 사랑으로 망설이는 것이 아닌 사랑 후에 따르는 책임감으로 받아들여졌다. 그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할 사람처럼 느껴졌다.
태미는 가끔 화정의 집에서 그녀의 누드를 그리고 싶어 했다. 그의 품속에 안겨 있을 때보다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의 태민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손이 닿지 않지만 사정거리 안에서 오로지 그의 시선과 감각이 그녀에게 집중된 것을 느끼는 순간 더 큰 오르가즘을 느꼈다. 과감한 자세를 취하면서 마음껏 그를 유혹했다. 그림을 그리고 난 후 태민은 정신적으로 충만한 만족감을 육체적으로 표현했다. 외모에서 느껴지는 이성적 차감과 달리 내면의 뜨거운 열정을 그렇게 쏟아부었다. 어머니와의 이별과 직업의식의 결여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던 화정은 태민에게 더욱 빠져들어갔다. 막연한 그리움과 본능적인 외로움을 그에게서 위로받고 싶어 했다. 그녀는 결혼을 원했지만 태민의 입에서 결혼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회피했다. 단지 비혼주의자인지 아니면 화정과의 결혼을 원하지 않는 것인지 분명치 않았다. 태민의 불확실한 태도에 그녀는 심리적 불안감에서 오는 짜증스러움이 이상한 대목에서 비집고 나와 잦은 다툼을 했었다. 이번 다툼도 그녀의 친구가 결혼하게 되었다는 얘기 끝에 태민에게 짜증을 내고 말았다.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없었으나 그녀는 태민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언쟁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풀어주었고 미안하다는 말로 붙잡았다.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으나 시간이 길어질수록 결별의 불씨가 될까 불안했다. 카푸치노의 거품이 사그라졌다. 절반 이상 남겨진 커피는 이미 식어버려 더는 마시고 싶지 않았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손이 허전했다. 그 허전함은 걷잡을 수 없는 그리움과 불안감으로 밀려왔다. 음의 기운으로 가득 찬 그녀는 결국 태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별일 아닌 일에 짜증내어 미안하다는 사과의 글과 퇴근 후에 집으로 오라고 청했다. 태민의 답문은 없었다. 예전에도 그렇듯이 그가 올 것으로 짐작했다. 사랑이 큰 쪽이 약자가 되어 이번에도 그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 태민은 열정과 냉정을 오가며 그녀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했다. 화정은 좁혀지지 않은 거리로 항상 서운했으며 부족한 사랑으로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다. 해걸음이 속삭일 시간쯤 현관문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반가움과 안도감이 들었다. 무표정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태민의 안색을 조심히 살폈다. 그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화정은 별일 아닌 일에 짜증내서 미안하다며 태민의 품에 안겼다. 그의 심장이 북소리를 내며 귓전에서 울렸다. 지난 며칠간의 불안감이 일제히 사라졌다. 그녀는 차가운 남자의 다물어진 입술 속으로 뜨거운 애정을 갈구했다. 그는 순순히 받아들이며 서로를 깊숙이 흡입했다. 연락의 신음을 토해내며 격정의 밤을 보냈다. 일요일은 유독 몸이 나른했다. 그녀는 태민한테 오후에 만날 약속 문자를 보냈다. 한껏 게으름을 피우며 음악을 듣고 뉴스 검색을 했다. 기사 중에 모 대학교 미술 실기 시간에 남자 누드 모델을 몰래 찍어 남성 혐오 사이트에 유포한 사건이 있었다. 학생들이 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조사 결과 범인은 같은 일을 하는 동료 여성 모델이라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사소한 감정 싸움으로 시비가 붙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이런 일까지 생겼다니 그녀는 한숨이 나왔다. 화정은 쉬는 날이면 항상 피트니스 센터에 나가 PT를 받았다. 몸매가 드러나는 헬스복으로 갈아입고 당당함이 깃든 걸음걸이로 남성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트레이너에게 인사를 건넸다. 김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화정씨.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운동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부족해요. 그리고 자주 못 보니 궁금합니다. 건장한 체구에 하얀 치아를 드러내고
해맑게 웃으며 김코치는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것을 염려해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작은 소리로 속내를 드러내는 모습이 귀엽기까지 했다. 종종 애매한 표현으로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김코치의 마음이 읽혔지만 그녀는 모르는 척 넘겼다. 신경 쓰지 않았다. 남성들의 시선과 그들의 호기심 어린 표정을 오랜 시간 받아왔기에 별다른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다. 운동하는 동안 트레이너의 손길이 약간 거북스러웠지만 불쾌할 정도는 아니었다. 닿는 손끝에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느꼈기 때문이었다. 김코치의 얼굴을 보며 태민과 인상이 대조적이라고 생각했다. 태민과의 약속 시간에 맞춰 그녀는 집을 나섰다. 더위가 식어가는 오후,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에 제법 가을 향기가 묻어났다. 태민이 미리 나와 있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로 달려갔다. 그가 무표정한 얼굴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화정에 웃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팔에 매달린 그녀는 팔짱을 끼었다. 시원한 바람을 쐬며 그와 함께 걷는 발걸음은 가벼웠고 기분 좋았다. 이런 행복감을 안정적으로 계속 느끼고 싶었다. 오빠, 낮에는 뭐 했어? 형과 형수가 와서 부모님과 함께 점심 식사했어. 그녀는 얼굴도 보지 못한 태민의 형수가 부러웠다. 지난해 결혼한 형과 그의 부모님 얘기가 나오니 결혼에 대해 또 묻고 싶었다. 그러나 최근 이 일로 자주 다투었기에 결혼 얘기를 꺼내는 것은 미련한 일이었다. 태민은 줄곧 말이 없었다. 무언가 작정하고 나온 사람처럼 보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2층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다. 그는 차가운 커피를, 화정은 따뜻한 커피를 주문한 것이 테이블에 놓였다. 서로의 얼굴을 말없이 쳐다보았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태민이 먼저 말했다. 화정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언제일지 모르나 항상 불안했던 예감이 현실로 맞닥뜨렸다. 태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아무래도 결혼은 힘들 것 같아. 그런데도 계속 만나는 것은 널 괴롭히는 일인 것 같아. 그녀는 멍하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동공이 흔들려 초점을 맞출 수가 없었다. 책임 있는 사람을 할 것 같은 믿음이 태민에게 있었다. 어디서 나온 믿음인지 모르나 사실은 그냥 그렇게 믿고 싶었던 마음이었는지 모른다. 부실한 행복감에 늘 불안했었다. 이미 가정이 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그랬기에 더욱 견고하고 안전한 관계를 맺고 싶었다. 미혼모의 딸로 그녀가 살아온 삶의 상처보다 몇 배로 힘들게 살아온 어머니를 보면서 자라왔다. 일찍이 터득한 남자의 배신을 부모로부터 배운 그녀는 다시 한번 확인할 뿐이었다. 태민이 이성적이지만 계산적인 사람이 아닌 것은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녀와의 결혼을 감정적인 부분으로만 생각할 만큼 순애보적인 사람 또한 아니었다. 그가 결혼 생각이 있더라도 부모를 설득하거나 언쟁을 할 사람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화정과의 사랑보다 부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아들이었다. 어쩌면 태민이 부모를 앞세워 결혼을 거부하는 구실로 삼았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녀가 먼저 다가갔듯이 헤어짐도 먼저 해주길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이별을 얘기하는 그의 차가운 눈은 그녀가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의 눈과 비슷했다. 그동안 아버지의 눈매를 담은 태민에게서 받지 못한 부성애를 찾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녀는 태민이 헤어지자는 말에 아버지에게 두 번 버림받은 것 같아 혼란스러웠다. 수없이 사랑한다고 해도 헤어지자는 한마디면 끝나는 관계였다. 어떠한 절차도 필요하지 않은 그런 단순한 사이였다. 마침표를 찍는 행위에 말없이 동조하고 있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라는 얼음처럼 차가운 소리는 화정의 따뜻한 찻잔에서 올라오는 온기로
녹이지 못했다. 초점을 잃은 동공이 뿌옇게 태민의 모습을 가렸다. 집안으로 쏟아지는 빛 때문에 화정은 눈이 아팠다. 거울을 보니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머리는 봉두 남발이었고 얼굴은 흑빛이었다. 가슴 속의 멍이 눈으로 올라와 다크서클이 짙었다. 흉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 화정은 암막커튼으로 빛을 차단하고 그와 뒹굴었던 침대에 다시 널브러졌다. 지난 3년간 가슴 한가운데 사랑으로 지은 모래성이 그만하자는 말 한마디에 소리 없이 무너졌다. 모래성이 아닌 견고한 성을 짓고 싶었다. 그것은 결혼이라는 장치로만 가능하다고 늘 생각했다. 이혼이 흔한 세상이며 그 어떤 것도 보장해주지 못하지만 이혼은 결혼 후의 일이고 처음부터 정상적인 성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간절함이 상처로 되돌아왔다.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버렸듯이 태민과 나누었던 열정과 냉정의 기억을 하나씩 버리기로 작정했다. 화정의 육신은 흠뻑 젖은 솜뭉치처럼 축축 늘어졌고 머릿속은 거미줄 쳐놓은 것처럼 복잡했다. 땀을 흘리고 나면 개운해질까 싶어 피트니스 센터로 향했다. 여인 얼굴로 운동을 하는 화정에게 김코치는 농담 섞인 말로 다이어트 중이냐고 물어봤다. 김코치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실연과 다이어트는 살이 빠지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다. 실연의 기운보다는 살을 일부러 빼는 여유로움으로 보였다고 하니 한편 다행이다 싶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웃음으로 답을 대신했다. 운동이 끝날 무렵 김코치는 저녁을 같이 하자고 했다. 오랜만에 운동으로 육신의 피곤함이 겹쳐 거절할까 하다가 혼자 있는 시간이 싫어 김코치의 청을 승낙했다. 베고니아 꽃으로 출입구를 예쁘게 단장한 타이 식당은 외부에서 나선형 계단을 따라 내려가게 되어 있었다. 묵직한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안은 넓고 어두웠다.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들어서니 사람들의 그림자만 웅성거렸다. 테이블마다 앙증맞게 켜진 작은 촛불이 유난히 반짝거렸다. 예약된 자리로 안내를 받고 작은 촛불에 넋을 놓았다. 차츰 실내의 어둠이 익숙해지자 한쪽 벽에 붙어있는 포스터가 보였다. 태국 끄라비.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해변이 한가로움으로 유혹했다. 혼자 편하게 쉬다가 오고 싶다는 충동이 삽시간에 일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하기를 원했으나 처음으로 혼자 가고 싶었다. 어릴 적부터 정서적 불안감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 못하고 외로움을 사람으로 채우려 했었다. 작은 촛불의 조명을 받은 해변은 더욱 몽환적으로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어느새 김코치가 다가와 자리에 앉았다. 죄송합니다.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얼굴이 너무 안 됐어요. 우리 맛있는 건 많이 먹어요. 김코치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지 않고 염려스러운 눈빛으로만 건네왔다. 코스 요리로 하자는 것을 그녀는 간단하게 식사하자며 김코치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어떤 기대를 하는 남자와 어두운 곳에 마주보고 앉아있으니 마음이 불편했다. 태민과 헤어졌다지만 아직도 그녀의 마음속에 그가 숨을 쉬고 있었다. 태민이 두고 간 최취의 기억이 남아있는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이런 시간이 훨씬 낫다고 자신의 불편함을 합리화했다. 김코치는 대화가 끊어지면 어색할까봐 운동 관련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녀는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나 김코치의 입은 열심히 움직였다. 그의 입을 보면서 눈으로 이야기를 들었을 뿐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만 했다. 태국 끄라비 아오낭 비치로 가기 위해 화정은 짐을 챙겼다. 휴양지에서 혼자 있는 시간의 어색함을 덜기 위해 여행 유튜브가 출간한 에세이 한 권을 샀고 화려한 꽃무늬 수영복도 준비했다.
처음으로 혼자 가는 여행이라 두려움도 있지만 오랜만에 해외로 나가는 설렘도 있었다. 그녀가 온전히 혼자였던 시간은 없었다. 그동안 불안전하고 불안해하는 나약한 어린 화정으로 멈추어 있었다. 누군가가 곁에 없어도 편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아니 찾기 위해 그녀는 여행 가방 속에 불안감과 기대감도 챙겨놓았다. 새벽녘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그녀는 집을 나섰다. 이른 시간이라 넓은 도로에 지나가는 차량은 드문드문 보였다. 도로 중앙 차선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기다렸다. 새벽이라 빨간 불이 켜진 신호등은 유난히 선명했다. 빨간 불빛 안에 사람 형상은 위험을 경고하듯 그녀를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게 붙잡아 두었다. 적색 신호등 아래 한 사람이 그녀를 보고 있었다. 희뿌옇게 보였으나 태민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인 것을 알자 가슴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녀를 붙잡아 둔 것은 빨간 불의 신호등이 아니라 태민이었다. 그녀의 시야에 태민이 들어오자 마치 그가 신호를 보낸 듯 녹색 신호등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발을 내디딜 수가 없었다. 태민이 보낸 신호에 조종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고 그대로 서 있자니 그녀의 삶에 또다시 적색불이 들어올 것 같았다. 그가 걸어올 때쯤 그녀는 발걸음을 뛰었다. 어쩌면 태민이 화정에게로 온 것이 아니라 그저 가던 길을 가기 위해 건널목을 건너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녀라는 존재가 태민의 삶에 잠시 스쳐 지나간 여자인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같은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해 걸어가며 서로에게 횡단했다. 태민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과 여행 가방을 번갈아 봤다. 멈칫한 행동으로 화정을 붙잡고 얘기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대로 스쳐 지나갔다. 다시 적색 신호등으로 바뀌었다. 건너편 인도에서 태민이 그녀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화정은 무사히 건너온 안도감으로 요동치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그녀를 태울 공항버스가 왔다. 버스에 오르고 새벽이 거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스치듯 지나가버린 그를 다시 생각했다. 결혼이라는 법적인 계약으로 남자를 소유하고 싶었던 자신을 봤다. 아버지의 연장선에서 태민을 생각했던 오류를 그가 떠나간 후 알게 됐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어스름한 새벽은 어느덧 바쁜 일상의 아침으로 또렷하게 움직였다. 꿈속에서 본 것 같은 우연한 만남은 오히려 잘된 일이라 생각했다. 그것은 불안의 껍질을 벗기고 나오면서 몸에 붙은 마지막 조각을 떼어낸 것이다. 출국 심사대에 여권과 탑승권을 올려놓았다. 출국 심사 직원은 사진과 그녀의 얼굴을 대조한 후 여권을 되돌려 주었다. 화정은 여권의 날인을 요청했다.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여권의 도장을 꽝 찍어주었다. 그 소리는 혼자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주었다. 출국 심사 직원에게 활짝 웃는 얼굴로 여권과 탑승권을 받아들고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목에 매달려 있던 물방울 펜던트는 점점 빛을 잃어갔다. 인간이 가진 욕망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요. 식욕이나 성욕 같은 아주 기본적인 동물적인 욕구들은 제외하고 인간이니까 인간으로서 가지게 되는 욕구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 욕구와 욕망들 중에서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최고의 욕구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받고 싶지 않은 인간은 아마 눈을 씻고 봐도 인류를 통틀어서도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엔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그 불안감은 스스로 깨어서 나오기 전까진 스스로를 잠식하고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떨어지게 만들죠. 오늘 소설의 주인공처럼요. 저는 이 소설 속 주인공 화정의 심리가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의 결핍을 채우고자 끝없이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의 결실로서 안정된 결혼이라는 제도의 안식처로 귀결하고 싶어서 부단히 상대를 압박하며 그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싸우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사랑의 결실을 얻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지만 그게 또 사람 일이 내 마음처럼 되진 않잖아요. 태민의 결별 선언을 듣고 잠시 동안 화정은 실연의 혼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그 혼란과 혼돈의 고통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다는 데에서 저는 한시름 놓았어요. 어릴 때 미혼모인 어머니의 고되고 쓸쓸한 삶을 겪으며 또 아버지로부터 받아서야 할 당연한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란 어린 화정이 또다시 성인이 되어서도 그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안고 살아가는 거 아냐? 하고 내심 걱정을 했었는데 보셨죠? 마지막 부분이요. 태민이 어떤 생각으로 그 횡단보도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가 나타났을 때 그에게 뛰어가서 안기지 않고 이젠 그와 매여있던 끈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당당하게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속 시원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견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화정이 혼자 만들어 나갈 행복한 나날을 조용히 응원하고 싶어졌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끊임없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죠.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스스로 혼자 독립적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타인과의 관계도 어그러지지 않고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소설 읽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이남산 작가의 나부의 춤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